131페이지 보자. 131페이지 부분적분 질문 있는 문제 있나? 844번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알파이트가 그렇게 생겼다네. 도함수에다 파이 넣은 건 0, f에다가 0 넣은 건 1. 도함수에다 파이 넣은 걸 0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a를 찾아달라는 말인 것 같고, f에 0 넣었을 때 1 나오게 되는 거는 적분을 했을 때 나오게 될 적분 상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fx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적분해서 얻게 되는 부정적분이 이제 fx가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지금 도함수에 대한 미분계수의 정보 하나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적분하기 전에 미분부터 먼저 하자. 좌변 미분하면 우변도 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했다가 내가 바로 미분을 할 거니까, 좌변처럼 미분을 할 거니까 적분이 된 모양에서 바로 미분을 이해해준다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적분의 의미가 그거잖아. 얘가 적분돼서 얘가 된다는 게 인테그럴의 의미니까, 이 녀석을 적분한 게 얘라면 이 녀석을 미분한 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부터 써볼까? 그 도함수에다가 파이를 넣은 결과가 0이 돼야 된대. 그럼 파이 넣어주면 파이 플러스 a, 그리고 파이 넣어주면 코사인 2파이인데 코사인 2파이가 1이죠. 그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a는 마이너스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a는 마이너스 파이. 그럼 이제 fx 찾아가자. 부분적분 쓸 건데, 뭐 지난 이틀 전에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 다 정리해보자.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한 적분을 구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저 녀석을 접근한 결과를 머릿속에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뭐 고민하는데 1초도 안 걸려. 내 머릿속에 없는 공식이잖아. 선생님 머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있을 리 없지. 교재도 뭐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이 돼야 되는데, 치환 적분 같은 경우에는 치환 적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런 모양이 준비가 돼 있을 때 치환 적분을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뭔가를 치환했을 때 그 치환된 녀석에 대한 도함수가 따로 어딘가에 곱혀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면 치환 적분이 맞아.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하나는 삼각함수고 하나는 다항함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치환을 결정하든 이 부분을 치환을 결정하든 치환된 녀석을 미분해서 얻게 된 함수가, 예를 들어 얘를 치환했어. 그럼 이걸 미분한 뭔가가 이 어딘가에 곱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아예 서로 관련이 없는 함수들끼리 곱혀져 있다 보니까 치환 적분일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푸는 문제 고민 1초도 안 걸린다 그랬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치환 적분으로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금방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치환 적분 자체를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냥 보자마자 아 부분 적분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대신 이제 미분이 쉬운 녀석이랑 적분이 쉬운 녀석 찾아야 되는 거지. 순서는 로다선지라고 했어. 다항함수가 삼각함수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미분이 될 함수를 다항함수로. a가 파이였죠. 아 a가 마이너스 파이였지. 미안. 그리고 적분이 될 녀석을 이거 유라잡을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잡자고. 그럼 미분하게 되면 1 될 테고, 적분하게 되면 이거 대답해볼까? 코사인 2x 적분하면 뭐 되지? 일단 코사인 2x 미분해서 코사인 2x가 되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사인? 뭐라고? 사인 2x가 있어야지.
사인 EX가 이 사인이 있어야 미분되면 코사인 EX가 될 거니 코사인이 될 거니까. 그런데 내용물이 X가 아니라 EX라는 건 미분이 되기 전에도 EX라는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미분이 되면 코사인 EX가 되는 게 맞지만 좀만 더 신경 써 쓰자고. 이거 합성함수잖아. 사인이라는 함수 안에 X 대신 EX가 합성이 돼 있는 합성함수니까 EX라는 녀석이 미분되기 한 번 더 높여져. 다시 말하면 이게 미분이 되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녀석이 된다는 거거든. 그걸 미리 제거한다는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확인을 해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미분되면 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자. 이 적분의 결과는 원래 함수랑 이 녀석의 적분, 그러니까 두 원래 함수, 미분이 되게 있던 원래 함수들끼리 곱한 x-π와 2분의 1 sin ex, u와 v를 곱한 녀석에서 빼면 된다. 지금은 여기가 u와 v프라임이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적분을 뺄 거냐? u프라임과 v, 1과 얘를 곱한. 이렇게 하는 게 부분적분법이었죠. 그래서 한 줄만 더 진행하면 되나? 이것도 대답해볼까? 요거 접근하면 뭐 나와야 되게? 사인이에서 접근하면 뭐 나오지?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주고 미분돼서 사인 E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누군데? 코사인 EX야. 그런데 그 코사인 EX도 합성함수다 보니까 이게 미분되면 마이너스 사인 EX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한 번 더 곱해진 형태로 추가가 된다는 거야. 이 앞에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 녀석의 미분돼서 얻게 된 2라는 숫자를 제거하기 위한 숫자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자는 거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할 건데 앞에 2분의 1 더 있었으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EX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고 적분상수 불러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정보가 뭐였냐면 그 함수 구한 F에다가 0을 넣은 결과가 0 넣어볼게. 0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0 넣게 되면 사인 0이니까 0이네. 적을 필요 없었네요. 0 넣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0인데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냥 4분의 1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겠고 그 결과가 1이 된다는 걸 보니까 적분상수 C는 4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렇게 A값과 C값까지 다 찾았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fx의 모양을 깔끔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A는 이미 대입해 놓은 상태고 적분상수는 찾았으니까 대입해주면 그만인 거고. 그죠? 계산 여기까지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주어진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2분의 3파이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2분의 3파이를 2분의 3파이 넣으면 여기서 파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다가 여기다가 2분의 3파이 넣게 되면 또 사인 3파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0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마 보기 어딘가에 있는 정답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와. 어렵지 않게 들게 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132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면 하는 문제 있습니까? 132페이지 몇 번? 49. 49번. 49번 안 풀었던가? 안 풀었던 것 같다. 그지? 이제 문제 정리 한 번만 더 봐. 당연히 이 문제의 계산 방법이 부분적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 적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원하는 우변의 모양을 나중에 따로 맞춰주기로 하자. 그럼 적고만 하면 되는 건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 내가 저걸 한 번에 정답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나? 없다? 없어? 그럼 치환적분 써야 되나? 치환적분? 이거 치환해봤자 얘랑 관련된, 이 녀석의 도함수랑 관련된 식 없고, 이 녀석을 치환한다고 해서 이 녀석의 미분된 결과가 나머지 어딘가에 들어있지 않아요. 치환적분이랑 관련이 1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공식 아니면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거든. 그러니까 부분적분으로 풀겠다는 얘기인 거고. 계속 기억해야지. 로다 탐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로그 함수, 다항 함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는 순서 바뀌어도 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만약에 여기에 삼각함수가 있었다면 얘를 U로 잡고 얘를 V'으로 잡아도 되지만 이 녀석을 U로 잡고 이 녀석을 V'으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안 풀리지 않아. 문제 잘 풀릴 겁니다. 그것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순서 정해져 있어. 왼쪽에 있는 다항함수가 미분이 될 함수, 오른쪽에 있는 지수함수가 적분이 되어 있는,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 그래서 하자. U'은 EX가 될 거고 V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지? 자기 자신이 미분되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합성함수잖아.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 미분한 마이너스를 곱해줘. 마이너스를 곱해진다면 이 녀석을 미분한 결과는 얘가 아니라 요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V'이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 그럼 갑니다. 이 결과는 누구? U와 V를 곱한 U와 V를 곱한 것에서 뺀다. 누구를 빼느냐? U'과 V를 곱한 녀석의 부정적분을.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미리 뺄게. 그리고 E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한 번 더 하면 되죠. 뭐 했는데 왜 또 나와? 또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 봐봐. 처음에는 부분적분을 썼을 때 있던 다항함수가 2차식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1차로 줄었잖아. 그럼 부분적분 더 한번 쓰게 되면 이 녀석을 지금과 같은 부분적분을 쓰게 되면 또 이걸 부분적분을 쓰게 될 썼을 때 마지막에 남게 될 인테그럴 옆에 붙어있는 게 상수 곱하기 지수함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만 접근해주면 되는 간단한 모양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고 문제를 진행해주면 될 거야. 그럼 부분적분 또 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구를? 미분이 돼야 되는 녀석을 다항함수, 그 다음 적분이 돼야 되는 녀석을 지수함수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한 줄만 더 가자. 아니 안 했네. 선생님 까먹고 또 지금 하지 뭐. 미분되면 1 될 테고 이거 적분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지금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m과 v를 곱한 m과 v를 곱한 녀석에서 뺄 거야. 누구를 뺄 거냐면 m'과 v를 곱한 녀석의 부정적분을. 그럼 마이너스 또 밑 앞으로 빼버릴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남게 되는 부정적분은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만한 식으로 남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적고
문제가 원하는 모양 만들어 나가자. 이거는 그리고 요거 접근하면 이거 접근하면 누구지 얘들아? 이거 접근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럼 원하는 내용이 2에 마이너스 x로 묶을 식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2에 마이너스 x로 묶읍시다. 뭐 누구는 거라고? 2에 마이너스 x로 묶는 거네. 그럼 천천히 갈게. 2에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2차항은 마이너스 x제곱. 2에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나오게 되는 1차항은 마이너스 2x. 2에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은 여기서 2. 여기서는 마이너스 2. 2하고 마이너스 2네.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니까 그냥 닫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P, Q, R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개수들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럼 정답 좀 한번 확인해봐. 뭐가 또 R 자리에 0 들어온 거 느낌이 좀 찜찜하네. 선생님 계산 실수했나? 실수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필기 하시고 좀 기다렸다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고 없으면 이제 드디어 정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수 있겠네. 정적분 공부 좀 복습 좀 해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념 수업을 따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또 같이 하고 싶은 문제 근데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은데 뭐, 뭘 풀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32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32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좋아요. 그럼 정복 가자. 136페이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그냥 풀고 넘어가자고. 1번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건 fx를 a부터 b까지 구간으로 하는 fx를 정적분을 해달라는 뜻인 건데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의 부정적분 찾아.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적분상수 안 붙어도 돼. 적분상수 붙지 않아도 되죠. 왜? 그렇게 계산한 결과에다가 아래끝 A와 위끝 B를 집어넣을 거고 마지막 계산은 그 부정적분에다가 B를 넣은 값에서 A를 넣은 값을 빼서 정답을 말할 거기 때문에 이 원래는 여기에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적분상수 있어봤자 B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막 있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C 여기다가 A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도 막 A 대표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적분상수 플러스 C 그렇게 계산한 결과에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뺄 거니까 어차피 적분상수는 날아갈 거라 내가 저 정적분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정적분을 적는 자리에는 적분 삼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래도 적고 싶은 친구들은 적으시고 쓸데없긴 하지만 그래서 적분 삼수 안 적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수투 수학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정적분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이미 다 배웠으니까 잘 기억해라. 우리 수투에서 이미 다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계산해서 정답으로 말하게 될 이 녀석의 크기가 이 정답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A부터 B까지 함수의 그래프 fx와 적분이 되고 있는 함수 있지? 부정적분 말고 적분이 돼야 되는 함수 있잖아.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 그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아래끝 윗끝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했던 거 기억나나? 이거 면적을 말하는 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면적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라고 하면 양에 까만 있는 거죠.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적분 자체는 여기는 양의 값이 x축 아래쪽으로 깔려있는 부분은 음의 값이 나오게 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면적이 50이고 이 부분의 면적이 100이 나오고 뭐 80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신나게 계산한 정답이 이건데 이 정답이 누가 나오게 될 거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에 대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었다면 이 계산 결과는 여기가 마이너스 50으로 여기가 플러스 80으로 계산돼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정답이 30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으로 예를 들었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적분은 뭘 말하는 거다?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문제가 제시해준 정적분 구간 아래끝 A와 위끝 B로 둘러싸인 플러스 면적 또는 마이너스 면적. 항상 플러스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에 대한 면적까지 부호를 마이너스로 인식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수트 마지막에 활용 배웠잖아. 활용에서 배웠던 게 뭐야? 넓이였지. 넓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그때는 여기를 마이너스 50으로 계산되지 않고 플러스 50으로 계산되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여기다가 절대값이어서 계산을 했었죠. 이 그래프를 이 상태로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절대값이어서 위로 올렸었어. 그래서 이 넓이가 여기랑 똑같이 나오게 하면서 부호도 플러스로 바뀌게 해주게.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0이랑 80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50과 80이 더해져서 130이라는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이를 구할 때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그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전부 다 x축 위로 접어 올렸죠. 접어 올리는 방법이 절대값을 씌우는 거였고 어차피 여기 단어 끝에도 활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해. 아무튼 이게 메인 계산이야 지금 여러분들 오늘 할 수업 중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냥 가. 여러분들 잘 보고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 맞는지 확인들 하세요. 정적분 해야 되는 함수 앞에 실수가 곱해져 있다면 실수는 따로 빼놓고 정적분 함수만 정적분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KB에도 상관없다. 두 번째 함수끼리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금 그림을 책으로 보면 F 플러스 G라던가 F 마이너스 G처럼 두 함수끼리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적분은 각각의 함수를 따로따로 정적분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덧셈이나 뺄셈으로 합쳐도 된다. 세 번째는 꼬리물기 말하는 거지. 아래끝 위끝 연결 상태를 잘 봐. 첫 번째 정적분은 A부터 C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정적분이 C부터 B까지 가래. 그럼 결국 이 문제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라는 얘기니까 이걸 이중 두 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A부터 B까지로 한 번 계산으로 끝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우함수 기함수. 요새 우함수 기함수란 말 잘 안 씁니다. 선생님 때에나 많이 썼지. 우리말 냅두고 굳이 이렇게 뭔가 어려워 보이는 말 쓸 필요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 칠판에 적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거 아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킨다는 의미로 들어봐. 우함수.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x의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랑 같게 되는 함수. x의 보호를 바꿨어. 함수에서 x의 보호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야? y축대칭 시키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 녀석한테 y축대칭을 시킨 함수란 뜻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y축대칭을 시켜놨는데 그게 원래 함수랑 같다잖아. 그러면 뭔 말이야? 처음부터 fx라는 함수가 y축대칭이었다는 얘기겠지. 이게 우함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네요. 그런 이유로 우함수일 때는 선생님 마음대로 적는다. 내가 정적분을 해야 돼. 그런데 하필 적분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래. 우함수인데 그래프가 y축 대칭관계에 있는 모양인데 그 그래프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달래. 이게 얼마인지를 좀 구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a까지의 계산 결과에다가 0부터 a까지만 계산한 결과에 두 배를 하면 우함수의 계산 결과 나온다. 맞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2학년 때 수트 수업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 우함수를 굳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선생님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해? 아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봐야지. 선생님은 그냥 이거 하는 거 편 좋게 생각하거든. 굳이 이걸 0부터 a까지 계산한다면 두 배 하는 거 우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나 원래 있던 식으로 계산하는 거나 선생님은 시간 차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아. 대신 이렇게 계산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성질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와 반면 다르게 기하함수는 이것도 봐봐. x의 보호 바뀌었어. y축 대칭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이 마이너스는 y의 보호가 바뀐 거니까 y의 보호도 바꿨다는 거. 어떤 함수에 x의 보호와 y의 보호를 둘 다 바꿨어. 이거 원점 대칭 시켰다는 얘기야. 그런데 f의 원점 대칭을 시킨 함수가 처음에 있던 f하고 같대.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시켜도 원래 함수랑 같다는 말은 이 fx라는 함수가 원점, 처음부터 그래프가 원점 대칭 관계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되게 또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인 거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어떤 교재는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이기도 하지만 이쪽으로 붙이기도 하지? 뭐 다 다른 거 아니니까 그냥 기억만 잘 해줍시다. 근데 이거는 되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똑같이 아래끝과 윗끝이 대칭 관계야. 그런데 여기에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기함수가 적혀있어. 그럼 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야. 그런데 하필 또 적분 구간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달래. 보나마나 이 면적하고 이 면적 같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면적이고 여기는 플러스 면적일 테니까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이용할 만하지. 멍청하게 계산해서 0이라고 찾는 것보다 계산하기 전부터 이미 이 결과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계산 시간을 줄여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게 우함수와 기함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기함수의 정적분. 요거 사실 요번 들어서 처음 배우는 거겠지만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 자 주기가 P인 주기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보자. 1번 주기가 P인 주기함수에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결과랑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생각만 해봐 얘들아. 칠판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결과랑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그럼 얘들아 A부터 P, B까지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데 이걸 똑같이 간격을 P만큼씩 진행시킨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P로 만들었고 얘도 P만큼 증가시켜서 B 플러스 P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으로 바뀌게 될 건데 이 녀석은 이쪽에서의 어떤 정적분 결과를 묻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이쪽에서의 정적분 결과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함수가 주기가 P인 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하필 또 접근하는 구간이 P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그래프도 이런 모양으로 돼 있지 않을까? 주기 함수니까. 주기가 P였잖아. 이거 P만큼 간 거잖아. 무슨 말이야? 이 A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A에다가 P를 넣어서 P만큼 더해서 만들어진 요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은 거 아니야? 이게 간격이 P니까 함수값 같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하고 여기도 같아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의 모양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정적분 결과는 당연히 여기의 정적분 결과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두 번째 A부터 A 플러스 B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이해만 해봐. 이거 말해줘? 이게 무슨 뜻이야? A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B까지라면 이 함수의 1주기에서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1주기만큼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대신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다면 플러스 면적을, 아래쪽에 있다면 마이너스 면적을, 위쪽이랑 아래쪽이 공존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다면 위쪽은 플러스로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계산되는 정적분 결과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B부터 B 플러스 P까지 이거랑 같을 거야.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 주기함수를 대표하는 게 삼각함수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A부터 A 플러스 B까지를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말을 해볼게. 지금 이 녀석이 그럼 당연히 정적분 결과는 플러스 면적이랑 마이너스 면적 같을 테니까 0이 나오게 돼. 이건 0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A랑 관련 없어 보이는 B라는 숫자가 있어. B 한번 잡아볼까? B가 0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윗끝이 누구야? B에서 B 플러스 B까지니까 또 B부터 시작해서 1주기만큼 1주기만큼이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겠네. 여기가 B 플러스 P가 되겠네. 그럼 지금 우리가 정적분 해야 되는 걸 내가 면적으로 해볼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계산을 하는 건데 봐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합쳐지면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결국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되는 거니까 또 0 되는 게 맞겠지. A하고 B는 관련 없어도 좋다 이거야. 이 두 번째 내용은 뭔 말입니까? 1주기만큼 정적분한 결과는 주기함수에서는 1주기만큼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결과가 그 시작이 어디가 되더라도 항상 그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기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계산을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 여기 아마 여러분들 제일 힘든 느낌 들 거라서 138페이지 먼저 갑니다.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부분적분. 우리 부분적분 방금까지 했잖아. 그 부정적분을 구할 때 했던 방법 중에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아래도 밑끝만 넣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 봐. 얘들아, 방금 전까지는 부정적분만 찾았어. 그런데 거기에 적분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정적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정적분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 부정적분 구할 때만 생각을 해봐. 부정적분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 fx 곱하기 gx에다가 빼기 인테그럴 f'x 곱하기 gx dx를 갖잖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적분이 만들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A부터 B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그 과정 안에 그 아래 그 윗끝만 AB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F에다가 여기다가 B 넣은 결과에서 A를 넣은 결과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적분이 힘들었지만 이건 적분이 쉬워질 거니까 우리가 부분 적분 썼던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예쁘게 멋지게 적분하세요. 적분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A부터 B까지 B 넣은 결과에서 A 넣은 결과 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마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될 것 같으니까 개념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시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선생님이 지정해주는 거 좀 한번 해봅시다. 868번 됐나요? 그 다음 870번 그리고 872번 8번, 0번, 2번 이렇게 세 문제 하고 그 뒤로 넘어갑시다. 내용만 정적분으로 바뀐 거지. 그냥 부정적분을 구하는 수준의 문제였다면 지금 868번, 870번 얼마나 쉬운 문제였어? 진짜 쉬운 문제 맞지? 거기다가 이제 아래끝 윗끝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추가해보라는 얘기인 거고. 일단 두 번째 과정 정적분 계산 스킬 줄어들지 않았지? 줄어들어 아주 조금만 줄어든 상태가 되면 좋겠어. 이거 0, 1, 1, 0 보이네. 0, 1, 1, 0 보이면서 또 착각하고 있나? 아 꼬리물기니까 0부터 0까지로 계산하라 뜻인가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런 말 할 리가 없죠. 그러려면 여기가 함수의 내용이 같아야지. 얘들아 꼬리물기가 되는 건 이게 이렇게 한 번에 A부터 C까지 가는 꼬리물기가 되려면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가 같아야지. 같은 함수를 가지고 꼬리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FX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갔다가 B부터 C까지 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 테니까 그때는 A부터 C까지 가는 게 맞지만 이게 꼬리물기처럼 보이면서 함수의 종류가 아예 다른데 여기가 fx면 여기는 gx가 되는 건데 서로 관계가 있는 함수가 아닌데 그거를 꼬리물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꼬리물기가 아니라 적분 구간을 갖게 해서 합치는 게 필요하지. 얘들아 1부터 0까지를
0부터 1까지로 하면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어, 그럼 0부터 1까지 함수랑 0부터 1까지 함수가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정적분의 성질에 맞게 0부터 1까지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정적분의 성질이 뭐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 각각의 정적분으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덧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거 완전적으로 전개한 거에서 이거 완전적으로 전개한 거 2에 2x 날아갈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1 날아갈 거고 여기 2배의 2x 마이너스 2배의 2x의 마이너스니까 4배의 2의 x. 아마 각각 전개해서 빼면 조금만 낮게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4 앞으로 뺀다. 그리고 2x 적분한다. 얼마 나죠? 거기에 0, 1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결과에서 0 집어넣은 결과를 빼면 되겠다. 이게 정적분의 기본 방법이었지. 길게 할 필요는 없는 문제 맞지? 그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을 테니까 870번 좀만 더 풀어봐. 870번도 팁을 주자면 항상 의심을 할 만해. 왜? 아니 왜 하필 이 문제는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했을까? 왜 적분 구간의 아래끝과 위끝이 부호는 다른데 크기는 밖에 나왔을까? 혹시 이거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라는 그런 문제인가? 의심을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적분해가지고 3분의 파이 넘어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넘어 빼가지고 계산할 생각만 하지 말고 왜 적분 구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지를 의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의심해봤자 또 안 될 때도 있어. 해당 사항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함수가 운 좋게 이런 대칭관계의 구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관련 없는 문제보다 당연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우함수, 기함수. 특히 기함수. 특히 y 원점 대칭, 기함수. 왜? 걔는 계산 안 해도 되거든. 어차피 계산을 0 될 건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가면서 계산을 하냐고. 왜 시간 들여서 0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냐고. 안 해봐도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자, 가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인티그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3 코사이 x만 계산하면 된다. 그럼 이것도 굳이 우함수의 성질을 쓰고 싶다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3 코사인 x를 정적분한 결과에 2배 해주면 된다. 3까지 뺐다면 코사인 x 정적분에 6배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산을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다. 이 사인 x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야. 이게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 해봤자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건데 이 넓이랑 이 넓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뭐하고 계산하냐 이거지. 원점 대칭 함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3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 기억나지? 1주기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거를 왼쪽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y축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남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그랬지? y축 대칭의 함수 계산은, 정적분 계산은 이대로 계산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를 0부터 계산한 결과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하는 거나 뭐 시간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래도 뭐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 항상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풀이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니다. 대답은 여러분들이 이거 부정적분 누구예요? 마이너스 사인 x야?
누가 미분되면 코사인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코사인의 부정적분 누구니? 사인. 사인X죠. 자, 정답은 6개. 3분의 파이 넘은 거 얼마? 2분의 루트 3. 0 넘은 거 얼마? 0 넘은 거 얼마? 0.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보십시다. 872번 시작해보세요. 아니야. 그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시작해. 872번. 자, 그만. 이거 무슨 뜻? 이거 무슨 뜻? 주기가 3이라는 뜻.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기가 3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3 단위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건 맞아. 3 단위로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3 단위로 반복되고 있는 거에 한 모양이 정적분 결과가 2가 된다면 이거는 지금 몇 주기를 말하는 거죠? 3주기를 말하는 거지. 그럼 한 주기의 정적분 결과가 2니까 당연히 정답은 6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그냥 한번 적당한 그림 그려볼게. 완벽한 그림은 아니겠지만 0부터 3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3단위로 반복된다는 함수의 표현이 있으니까 3부터 6까지도 이렇게 그려져. 6부터 9까지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9부터 12까지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말했던 건 여기에 정적분 결과가 2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질문. 1부터 10까지 간다. 1부터 10까지 갈 건데 그럼 여기 2, 여기 2. 그럼 남은 게 요거하고 요건데 요걸 여기다 붙여버리게 되면 또 1주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2가 될 테니까 결국엔 3주기만큼에 해당하는 정적분 결과가 정답이 되겠더라. 그런 뜻이었던 거겠지? 자, 조금만 더 하자. 뭐 조금이라고 할 것도 없어. 한 문제만 더 할게. 한 문제. 884번 시작해보세요. 884번. 지겹다라도 계속 들어. 빨리 생각해. 내가 LNX를 적분할 때 그 적분 결과를 뭐 공식으로 외우고 있던가 아니던가. 아니라면 다른 적분 방법을 고민할 건데 그 다른 적분 방법이라 봤자 두 가지 치환 적분, 부분 적분밖에 없더라. 그 중에 뭘 쓰는 게 맞을까? 치환 적분을 써야 되는 방법이 맞다면 치환한 녀석을 미분했을 때 결과가 어딘가에 또 있어야 돼. 그러면 치환 적분이 맞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분 적분으로 간다. 자, 얘들아, 하고 빨리 쉬자. 누구를 요리잡아야 되지? 미분을 할 녀석이 누구야? 이거 지난 시간에 풀었는데 LNX를 요리잡고 누구를 V프라임으로 잡죠? 앞에 곱혀져 있는 1을 그지? 그래서 U프라임은 X분의 1로 V는 X로. 그럼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정적분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U와 V를 곱한 X, LN, X 적분고가 1부터 2까지 지켜주면 돼. 그리고 뺄 겁니다. 누구를 뺄 거냐? 이 녀석과 비슷한 모양의 정적분을 뺄 거예요. 적분 구간도 같아. 그때 곱해져야 되는 함수는
여기는 U와 V'이었다면 여기는 U'과 V, X분의 1과 X를 곱한. 일단 적어줄게. 이거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인거지. 그래서 갑니다. 2 집어넣으면 2ln 2에서 빼기, 1 집어넣으면 1ln 1을 빼달라는 얘기인거고, 빼기 요거 1이니까 적분하면 x, 거기에 1부터 2까지. 그럼 요걸 계산한 결과는 2 넣은 결과에서 1 넣은 결과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잘 보고 마무리 지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부분 적분 방금까지 했으니까 그 부분 적분에 정적분의 형태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아래급 위급이 붙어서. 그럼 이 앞쪽 U하고 V를 곱한 녀석에도 1부터 2까지, 그리고 이 녀석을 U와 V'이 아니라 U'과 V로 바꾼 정적분도 여기에 똑같이 적분 구간을 1부터 2까지. 부분 적분에다가 그 구간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걸리적거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얘들아 고생했다. 좀 쉬었다가 유형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1층 마무리하자. 얘들아 일어나자. 그래서 유형만 한두 문제씩 하고 나머지는 과제를 하자고. 뭐 해볼까? 쉬운 문제 하나, 중간에 있는 문제 하나씩 해볼까요? 893번하고 895번, 93번, 95번 한번 진행해봐. 분수식은 두 가지가 있어. 분모에 f가 있고 분자에 f'. 그러니까 f분의 f'이 있으면 그 녀석의 부정적분 구하는 건 ln fx로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893번 문제는 분모 미분에서 나오는 게 분자가 아니죠. 이런 분수식들은 차수를 낮추라고 그랬죠. 그지? 분자 쪽을. 그래서 1차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면 자연로그를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93번 보자 마무리하고 95번 시간 좀 더 줄게. 이거 상수 만들려면 얘들아 우리 분수함수 표준형 만드는 것처럼 분자도 분모랑 같은 모양을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는 상수형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만 붙여주면 되겠고, 그래서 인테그럴 2부터 6까지 뭐부터 적을까? 이거부터 적을까?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하면 될 테고요. 그럼 간다. 1 정적분하게 되면 x, 이거 먼저 따로 적을까? 그리고 마이너스 4 앞으로 뺄게. 마이너스 4를 앞으로 빼게 되면 남아있는 게 x 플러스 2분의 1만 남게 되는데, 그 x 플러스 2분의 1의 정적분 결과가 ln x 플러스 2잖아. 이게 미분이 돼야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2부터 6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정적분 계산 방법은 6 넣은 결과에서 4, 2 넣은 결과 빼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이것도 계산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마무리들 하세요. 아, 필기들 하십시오. 그리고 필기 안 해주시면 선생님이랑 똑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낸 친구들은 빨리 이어서 895번 시작해보고 95번, 96번 둘 다 그렇게 그냥 만약 두 칸짜리로만 보이진 않아서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는데 둘 다? 96번은 과제로 낼 테니까 95번은 같이 풀어보자고. 지금은 되게 어려워. 뭔가 하나만 딱 번뜩 있는 아이디어 제공해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야. 쉽게 풀린다는 건 공식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식이 있어. 저걸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구해내는 그냥 뭐 치원적분이나 부분적분 아니고도 그냥 바로바로 정답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근데 그런 공식에 해당하는 문제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 하나 필요하거든. 우리 삼각함수 처음에 배울 때 많이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많이는 아니겠다. 거기서도 어쩌다가 한번 걸려드는 문제였으니까. 자,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리고 뭐 풀기 전에 말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잖아. 그날 그날 이제 문제 푸는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 텐데 만약에 선생님 컨디션이 최악이라면 선생님조차도 못 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야. 뭐 지금은 아니지만 자, 1을 이렇게 바꿔주면 문제가 한결 쉽게 바뀌게 됩니다. 진행할까? 인티그럴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선생님 분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분리할 생각이야. 사제 사제 나라면 코제분의 1만 남아. 근데 코사인의 요소가 시컨트죠. 그러니까 코제분의 1은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고. 뭐라 불렸냐? 그냥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미안. 한꺼번에 하자 그냥. 더하기 코제 코제 날아가면 사인 제곱 x분의 1만 남죠.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지? 그럼 코시컨트가 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공식이 있는 거 맞죠? 누가 적분이 되면, 다시 미안, 누가 미분이 되면 시컨트 제곱이 되잖아. 누구였지? 미분에서 시컨트 제곱이 되는 게 누구였어? 탄젠트였어. 미분에서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건 누군데? 아직까지 기본 공식 안 하고 있습니까? 미분에서 코시컨트 제곱 되는 게 누구지? 얘 이거 이 녀석들아. 마이너스 코탄젠트 x죠. 얘가 미분되면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가 미분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 여기까지만. 3분의 파이 넣은 결과지 6분의 파이 넣은 결과 잘 빼보세요. 필기하시고 지금은 이 아이디어 없으면 문제 풀기 되게 힘들었을 거야.
여기 나신 분들은 그 다음 유형도 두 문제 정도 해볼게. 898번이랑 901번 필기 다신 분들 898번, 901번 두 문제 시작해 보세요. 자, 가보자.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Y로 표현된 함수를 Y로 접근하는 거, Z로 표현된 함수를 Z로 접근하는 거, 이거 문자 바꿔주면 전혀 상관없는 거, 문자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 그럼 그 다음 보이는 게 꼬리물기 같은데, 꼬리물기 하기 전에 여기 칠판 플러스로 바꿀 거야. 그럼 접근 구간 바뀌어야 돼. 아래끝이랑 밑끝이 바뀌겠죠. 시작을 보니까 다들 찾았나? 선생님 여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가. 그런데 바로 더해달래. 6부터 10까지. 그럼 1부터 10까지 간 거야. 그런데 10까지 간 줄 알았는데 다시 10부터 8까지 가달래. 그럼 1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최종 결과는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끝내면 되는 것 같은데 누구를? fx를 fx에서 제곱골도 바꿀까? 그래서 4배 1 더한 거 얼마지? 3분의 1, 1 더한 거 얼마예요? 질문 바꿔? 이거 접근되면 뭐 돼야 돼 얘들아? 엑스의 3분의 1 제곱 접근되면 뭘 해야 되냐고. 어? 4분의 3 곱하기 엑스의 3분의 4 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 녀석의 1 더한 게 3분의 4. 내려가야 되는 숫자는 그 3분의 4의 역수니까 4분의 3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3분의 1이라는 지수에 마찬가지 1을 더해서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게 3분의 4. 그걸 1부터 8까지. 계산 여기까지 할게. 숫자 집어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니,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줘.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설마 진짜? 901번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901번 문제는 정적분 하는데 그 적분 구간 안에 두 종류의 함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동안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서로 다른 식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그 적분 구간을 해당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적분 구간을 나눠서 어느 구간까지는 어떤 함수의 식을, 또 어떤 구간에서는 또 다른 어떤 함수의 식을 정적분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풀게 되는 거죠. 자, 얘들아, 가자. 마이너스부터 3까지 갈 건데 하필 이 구간 안에 이 경계했던 0이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눌 거야. 한 번에 하기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0까지만, 그리고 0부터 3까지 나눠서 마이너스부터 0까지라면 적분 구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0보다 작은 범위가 될 테니까 이 fx에 들어가야 되는 식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 이후부터 들어가는 정적분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적용되는 함수가 사용되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파이 사인 파이 x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고,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또 물어봐야지. 이거 얘 적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x에다가 0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이런 거 빼주면 되겠고, 0부터 3까지 이거 적분한 결과 뭐가 되어야 될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그리고 합성함수라서 이거 파이 x 미분하면 파이가 곱해줄 건데 여기는 파이가 준비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완벽하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미분했을 때 나오는 파이 분의 1을 지금까지는 막 미리 나눠가지고 여기 없었던 모양을 만들어줬었는데 지금은 문제 자체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냅두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계산 또 꼼꼼하게 해주면 정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필기하시고.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절대값도 구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필기 다 하신 분들 일단 앞 페이지에서는 900 누구를 해볼까? 903번으로 해봅시다. 903번 시작해보세요. 절대가 맞는 수가 양수가 되는 순간과 음수가 되는 순간 구분해서, 그런데 아마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적분 구간 안에 있는 지점일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적분 구간 아래끝부터 위끝까지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그 절대값의 경계를 말해줄 수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그만 갑시다. 이거 인테그럴 얘가 0을 기준으로 양과 음이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음수, 2 양수 한꺼번에 다 생각하지 말고 음수 부분이랑 양수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 풀 준비를 하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x가 음수니까 분명히 이 절대값 x는 나올 때 마이너스 x로 나올 테고, 여기서 사용되는 x의 범위 0과 2 사이에 있는 이 범위는 무조건 x가 양수일 테니까 이거 나올 때 그냥 x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그리고 이거 적분하면 이번엔 자기 자신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보자. 빨리빨리 필기하고 그 뒤에 색깔자리 하나 나오네. 그거 풀고 넘어갈게. 905번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잠깐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뭐 그렇게 별거 있는 내용같이 보이진 않네. 갑니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g를 f에다 넣어달라. 그럼 g 코사인 x를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k가 이게 f 합성 gx가 되는 거죠? 맞잖아? 이걸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그게 f 합성 g잖아요. 그렇게 자꾸 오냐. 그래서 근데 얘들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까는 여기가 양, 음 기준이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 얘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반대로 나올 텐데 접근 구간까지만 한번 필요한 거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죠? 코사인, 코사인 x 1주기를 그린 거거든? 그런데 지금 접근 구간이 0부터 2분의 3파이, 3파이까지만이래. 여기부터 여기까지만이라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아는 거죠. 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양수인데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걸 확실하게 그대로 내보내는 거랑 반대로 내보내는 걸 구분 지으려면 구간을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바로 적는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가 양의 값이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2분의 파이 이후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코사인 x의 부호가 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음수라서 나올 때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 진행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봐 얘들아 대답해줘. 코사인 x 접근하면 sin x, k 접근하면 kx. 좋아요. 그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x 접근하면 마이너스 사인 x, k는 kx. 이거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계산 천천히 잘해라. 그리고 그게 문제가 원하는 6이 되도록 해주는 방정식. 아마 k에 대한 1차 방정식일 거예요. 어렵지 않은 방정식. 그렇게 k값 찾아주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906번 한번 시작해봐.
9번, 6번 위에 설명도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설명이 여러분들 시험볼도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풀고 있는 문제의 접근 구간이 왜 아래 끝은 마이너스 4분의 8이고 위 끝은 4분의 8이냐, 왜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부호만 반대면서 크기는 같게 나온 걸까. 아까도 말했듯이 혹시 우함수 기함수 이용해서 풀라는 뜻의 그런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의심을 하라는 거지. 그 의심이 분명히 적중할 때가 적중이 안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어쩌다가 우함수 기함수랑 전혀 관련 없는 함수가 적분 구간만 저렇게 준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구간을 이렇게 지정해 준 문제들의 대부분은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함수의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뜻인 거야. 그래서 적분 구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함수 기함수 만약에 특징 눈치를 못 챘다 그럼 여러분들 x제곱 sin x 있잖아, 저거 부분적분법 써야 돼. 탄젠트 x 저거 있지? 치환적분법 써야 돼. 코사인 2x는 좀 쉽게 접근 되겠다. 어쨌든 첫 번째는 부분적분, 두 번째 탄젠트 x는 치환적분, 세 번째는 그냥 쉽게 어쨌든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함수가 숨어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계산을 하고 난 뒤에야 아 이쪽 부분은 0이었던 거구나 뒤늦게 눈치채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우리 요거는 개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함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트에서는 우함수, y축 대칭 함수, 뭐 짝수, 차수만 있는 함수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기함수는 다음 함수에서는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함수 뭐 그런 거였지.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대표적인 예로 삼각함수 짝수, 차수, 홀수, 차수로 구분할 수 없는 삼각함수 중에 sin x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원점 대칭 함수 맞지? 코사인 함수 여기하고 여기 모양이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 있는 y축 대칭 함수가 맞아. 탄젠트 함수 원점 대칭 관계 있는 함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 차수, 홀수, 차수만으로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의 특징까지도 다 그래프의 모양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선생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우함수와 우함수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함수, 우함수와 기함수가 하나씩 곱해져서 만들어진 함수, 기함수와 기함수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함수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좀 외우자. 먼저 우함수와 우함수끼리, 우함수끼리 곱해져 있는 함수는 다음 함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면 편해. 우함수, 짝수, 차수, 우함수, 짝수, 차수, 짝수, 차수끼리 곱하면 그 결과도 짝수, 차수. 그래서 우함수. 우함수, 짝수, 차수만 있는 거. 기함수, 홀수, 차수만 있는 거. 짝수, 차수만 있는 식에다가 홀수, 차수만 있는 식을 곱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차수는 홀수, 차수. 기함수. 기함수, 홀수, 차수만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기함수, 홀수, 차수만 있는 거. 그럼 홀수, 차수끼리 곱하게 되면 짝수, 차수, 짝수, 차수가 만들어지면서 우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합시다. 우함수끼리 곱해져 있다거나 기함수끼리 곱해져 있는 경우는
우함수끼리 같은 종류의 함수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무조건 그 결과가 우함수.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그 결과를 기함수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갑니다. x제곱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우함수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사인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있겠지. 탄젠트 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죠. 코사인의 그래프 물론 주기는 바뀌었지만 이거 y축 대칭 함수인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결과가 기함수, 결과가 기함수, 결과가 우함수. 결론, 이 앞쪽에 있는 두 개의 계산은 할 이유가 없다. 누구만? 어차피 이거 다 계산이 0으로 사라질 거니까 코사인 2x에 대한 정적분만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x제곱 사인 x 접근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접근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 넣어서 빼잖아. 0 나올 거라고. 왜? 그래프가 원점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자, 이거 접근한 거 말해줄래? 개수는 누구? 2분의 1. 내용물은 뭐?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해.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싫은 사람들은 교재에서 시킨 대로 우함수니까 0부터의 계산 결과에다가 마지막에 두 배 처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네, 필기 하시고. 별 세 개짜리 풀기가 좀 애매하네. 908번은 일단 과제로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능력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따로 안 받고 선생님이 일일이 기억부터 리얼까지 증명 한번 해볼게. 오늘 마지막 문제는 909번으로 합시다. 909번 시작해보세요. 문제 구분하는 방법 잘 봐. 사인 x 원점 대칭이었는데 원점 대칭이니까 이것도 우함수 기함수 특징 이용한 건가? 아니잖아. 지금 접근 구간을 봐. 접근 구간이 0부터 10파이까지야. 이건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달라는 문제가 아니지. 사인이 원점 대칭인 기함수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또 반복되는 뭐야? 주기함수의 특징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는 접근 구간 때문에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고민했다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접근 구간이 그런 거에 관련된 구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주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할까? 사인 2x의 주기 얼마지? 사인 x의 주기 얼마야?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 그럼 사인 2x의 주기는? 파이가 되죠. 그래서 1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이 간격이 2파이가 아니라 파이입니다. 파이예요. 얘랑 이제 복사해서 붙여주면 돼. 복사해서 붙여주면 되고.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함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게 되면 이제부터 그려지는 그래프는 노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원래 사인의 주기는 파이였겠지만 그마저도 밑에 있는 게 접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1주기가 얘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1주기. 그리고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주기는 2분의 파이였던 거예요? 주기는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그렇게 만들어질 그래프의 0부터 10파이까지 누구? 절대값 사인 2x의 정적분을 구해라. 그럼 얘들아 0부터 10파이까지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래서 여기 10파이까지 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물어볼게. 지금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니까? 2분의 파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간은 이 1주기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20번 아니야? 20번 반복되고 있는 거 맞죠? 이거는 20번 반복되고 있는 거야. 누가? 얘가 20번 있는 거라고. 그게 뭔데? 얘가 뭐야?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누구를 접근한 거? 절대값 붙일까 말까? 절대값 붙일 이유 없잖아. 여기를 생각했다면 절대값 붙여서 마이너스 빼야 되겠지만 사인 그래프 자체가 원래 여기는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야. 양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사인 2x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답 한번. 이거 접근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고 그 계산 결과물에다가 20개 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숙제는 911번까지입니다. 911번까지 숙제예요. 수고들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자. 잠깐만, 여기 막 지난 시간에 선생이 그 등비 수열의 극한 값도 좀 얘기하다가 우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해봐요, 얘들아. 다시 해봐. 우리가 다시 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가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 다시 얘기해봐. 자, 빼기 3의 n승이 있어. 그 다음에 3의 n승이 있어. 그 다음에 3분의 1의 n승이 있어. 그 다음에 빼기 몇 분의 1의 n승이 있어.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이 만약에 짝에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지만 n이 홀에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지. 맞죠, 여러분? 어찌됐든 무한대, 양의 무한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무튼 무한대 맞지? 자, 그 다음에 너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자, 그런데 해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건 얼마로 간다고? 뭐? 0으로 간다고. 맞죠, 여러분들? 너도 얼마로 간다고, 여러분들? 0으로 간다고.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 어찌됐든지 아무튼 뭔가의 n승 구조는 전부 다 등비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잖아. 1, 2, 3 때려박아 버리면은 이거 다 공비가 뭐 이래서 3분의 1, 그 다음에 공비가 뭐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너 공비가 빼기 3, 공비가 3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 더 할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료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뭐 여기서 공비 바로 뽑아내라 만약에 그런 것들을 조금 들었다고 한다면은 좀 그거 좀 잊어. 자, 공비가 잘 안 보이면, 다시 뭐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엔드시에 1, 2, 3 때려박아봐봐. 그럼 이거 1 때려박아봐. 얼마 나왔냐, 여러분들? 마이너스 3. 2 때려박아봐. 그럼 2 나왔지, 그치? 3 때려박아봐. 원래 산수 금지인데. 3 때려박아봐. 얼마 나와, 여러분들?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빼기 3인 거니까 공비 얼마로 바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3으로 보이는 거야. 아무튼, 무한대로 가냐,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다시 무한대로, 어디로 간다 치면 여러분들? 항상 그거에 세트 생각하라 그랬잖아. 맞지? 세트는 누구? 무슨 수? 역수. 그치? 그러니까 3의 n승이 무한대로 가면은 너의 역수인 3의 n승분의 1은 0으로 가버리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세팅하는 건데, 그러면 그 관건이 뭐인 거냐면은, 자, 등비수열에, 다시 무슨 수열이야,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지. 오늘은 이것만 할 거야. 오늘 급수까지 안 들어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여러분들? 등비수열. 항상 두 가지 체크하는 거야. 몇 가지 체크하는 거냐? 자, 다시 얘들아 봐봐. 등비수열의 일반항 얘기할 거야. 그럼 몇 번째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 n번째까지 가야 돼. 다시 하자.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가야 돼. 그럼 등차수열이야. 몇 D 가야 돼?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갈 거야. 몇 D 가야 돼? 5D 가는 거야. 자, 등비수열이야.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갈 거야. 그럼 공비 몇 개 가야 돼? 다섯 개 가야 돼. 그럼 아래 몇 승 가는 거야? 5승 가. 빼라 그랬잖아. 여덟 번째, 다섯 번째 빼라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자, 나 또 연습해. 너는 N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초항 A에서 출발해서 공비 몇 개 가야 돼? 다시 첫 번째에서 N번째 갈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몇 개 가야 돼? 그래, N-3개 가야 돼. 이게 등비수열이 무슨 항이야, 여러분들? 일반항이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수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무한등비수열이라고. 그래서 무슨 등비수열이야 여러분들? 그럼 무한등비수열이란 말은 뭐인 거냐면 그냥 애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잠깐만 지금 어디 사람이 없는데 하고 잠깐만 빵이야. 자, 초항 A가 얼마야 여러분들? 빵이면 초항 A가 빵이면 아무리 공비 같다고 보표봤자 초항 빵, 두 번째 빵 계속 빵빵빵빵빵 가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등비수열 A는 어디에 수렴해버리는 거야? 빵에 수렴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한 등비수열을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초항이 일단 얼마인지 점검해라 여러분들. 빵이 점검하라고. 이해됐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그 초항이 만약에 빵이 아니라고 하면 초항이 뭐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비 보는 거야. 무슨 비 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4개 봐. 이거 4개야. 이거 4개. 자 질문 너 몇보다 커? 1보다 커. 넌 마이너스1보다 작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기준이 뭐인 거냐면은 암튼 이놈의 무한 등비 수열, 무한 등비 급선 뭐 이게 끼어있는 극한들 암튼 이 무한 등비 수열 무언가의 N승 구조 다시 무언가의 무슨 순구조 여러분들? N승 구조 암튼 무언가의 N승 구조라면 이거 전부 다 등비 수열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뭘 보는 거냐면 공비 보는 거야. 다시 뭐 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수렴하려면 다시 뭐 하려면 여러분들? 그 수렴값 얼마야? 빵이야. 다시 해. 수렴값 얼마라고 여러분들? 빵이야. 고민하지 마.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 빵으로 수렴해 여러분들? 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빼기라고 1 사이에 있는 거라고. 다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보다는 크고 여러분들? 몇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은 건데 만약에 공비가 1이잖아? 만약에 공비가 누구야 여러분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초항 A지? 두 번째는 누구야? 곱하기 해봐 A지 그치? 그럼 계속 누구로 가는 거야? AAAA 갖고 있는 거니까 걔는 걔만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얘들아? A에 수렴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냐 안 되냐 여러분들? 자 제가 얘기했어. 우리 반이라고 여기가 3월 28일에 보는 모의고사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어.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신 대비하다가 무슨 요일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다음 주 토요일날 수업 없어. 2월 말에 내가 미리 땡겨서 했어. 알고 있지? 그 다음 주 토요일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하고 다시 하자. 빠르면 화요일날 땡길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지간에 한 3년치 기초 풀 건데 나중에 봐봐. 정말 쉬워 여러분들. 뭐 수학수도 파트에서는 한두 문제 빼놓고는 한 두세 문제? 좀 더 넓히자. 너무 한 세네 문제 빼놓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훈련을 했던 부분이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해됐니 안 됐니? 근데 미적분 들어가잖아. 여덟 문제라고 했다. 몇 문제 여러분들? 자 이번에 1번 문제 이거야. 이번에 그 미적분이 첫 번째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3m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뭐 4m 충분히 뭐 얼마 전에 했던 문제 기억나지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올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거야. 선생님 아니면 어떡해? 아니 뭐 내가 지금 출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자 그래서 저거는 외워야 된다. 다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박살 낼 거야. 자 들어가. 자 시작.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되는 거냐면 90번 들어가야 돼. 몇 번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90번. 자 시작할게. 몇 개 풀어드리고 과제로 낼 거야. 자 시작해. 뭐라고 돼 있지? 시작. 몇 분에 2분의 누구의 x 마이너스 누구 제곱에 X제곱에 몇 승? N승이 무슨 념 한대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맨 앞에 무슨 수열이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등비수열이래 맞죠 여러분들? 저 쳐다봐봐. 그러면 너가 무슨 념 하는? 정수 X번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초항빵인지 봐야 돼. 다시 누구 빵 여러분들? 초항은 뭐야? 맨 대신에 1만 누구한테 줘? 다시 초항빵이다. 그 말뜻이 뭐야? 맨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라 여러분들. 그게 초항인 거지, 그치? 네. 아,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작업 시작해. 자, 문제 풀이 시작한다. 첫 번째. N 대신에 1을 넣어. 자, 누구 대신에 1을 넣어, 여러분들? 네. 그게 무슨 항이야? 첫 번째인 거지, 그치? 네. 첫 번째, 그럼 N 대신에 1 넣어봐. 몇 분에? 네. 2분에? 누구 빼기, 누구 제곱이야? 네. 그거 일단 빵 되는 거 보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몇 차방정식이야? 2차방정식이야. 그럼 나눠. X로 묶어. 그럼 X에 1-X인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나오는 X 값이 누구하고 누구 나오니? 네. 빵하고 1 나왔지, 그치? 네. 돼? 그럼 두 개 찾았어. 두 번째. 무슨 B를 찾아야 돼? 공비 찾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공비 찾으려면 잘 안 보이면 N 대신에 한 1, 2 정도까지만 사실 때려 넣어봐도 돼.
자, 1번 이게 첫 번째 아니었어, 맞니 여러분들? 인어가 그럼 뭐야? 그거의 제곱이지, 그치? 네.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려면은 이거에서 제곱된 거니까 요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여기서 논하는 공비가 이제 누구인 거야? 시작, 몇 분에? 네. 2분의 x 마이너스 누구 제곱이야? x 제곱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네.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그 자식이 누구보다는 크고 여러분들 일단 몇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아 여러분들? 네. 이 부등식 풀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몇 배 할까? 네. 2배 하자. 그럼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누구 제곱이야? 그 다음 얼마야 여러분들? 2야. 아무튼 하겠죠 여러분들? 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야. 무슨 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면 이걸 풀라 하면 안 돼. 그런 시간이 어딨어. 이미 누구하고 누구 찾았니? 맞지? 네. 그럼 그쪽 거 넣어봐. 빼기 1 넣어봐. 얼마 넣어보라고? 빼기 1 넣으면 빼기 1이 얼마야? 빼기 1 넣어봐. 얼마야? 빼기 1 넣어봐. 그럼 빼기 1이다. 빼기 1의 제곱인 거니까 1이잖아. 그럼 또 빼기 1이지. 그치? 그럼 x 대신 얼마 넣었을 때? 빼기 1 넣었을 때 계산값 얼마 나왔지? 마이너스 2 맞니 여러분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어떻대? 크대. 그럼 빼기 1 넣으면 돼? 안 돼? 그럼 빼기 2 넣어봐. 산수라고 돼, 새끼들이. 빼기 2에. 빼기 얼마 된 거야? 4 됐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빼기 얼마야? 6. 맞니? 네. 그럼 벌써 이거 벗어났지, 그치? 네. 그러니까 x 빼기 1 안 됐으니까 빼기 2도 안 되는 거니까 음의 정수 쳐다보지 마.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누구하고 누구 있다 그랬어? 빵하고 2 있다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누구 넣어볼까? 2 넣어봐야지, 2. 아니, 빼기 1, 빼기 2 쪽으로 이제 안 되는 거잖아. 네. 아, 정수 x래. 무슨 수 x래? 다시 x 대신에 얼마 넣었더니 너의 값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나왔어. 안 돼. 맞죠, 여러분들? 네. x 대신에 얼마 넣어봤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안 돼. 맞니,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무슨 정수 포기? 음의 정수 포기, 그치? 네.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 찾았어? 빵하고 1 찾았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x, 빵 1 다음에 누구 있냐고. 2 있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몇 빼기 4야? 2 빼기 4야. 몇 빼기 4야, 여러분들? 2 빼기 4 하면 얼마야? 2 빼기 4 하라고 얼마야? 그럼 또 마이너스 2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다음 3 넣어봐. 얼마 넣어봐, 여러분들? 느낌이 올까 해봐. 시작.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또 떠나기 시작하지, 그치? 안 돼. 뭘 고민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수 X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는 거야. 빵하고 1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고사 풀이라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이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이제 내신이잖아? 그럼 서술형 풀어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부등식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이지, 맞죠 여러분들? 요쪽 거 풀고 그 다음 오른쪽 거 풀면 되는 거야. 오른쪽 거 이쪽에 이렇게 맞물어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됐어? 네. 일단 찍어봐. 이것만 찍어, 이것만, 이것만. 일단 이것만 찍어. 됐어? 됐어? 자, 그럼 내신이야. 아직 어디야, 여러분들? 내신 서술형이야. 만약에 내신 여기 봐. 만약에 내신, 뭐, 내신 객관식이라면 그냥 때려박아봐. 정수 X의 개수 거라면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돼? 금방 끝나니까. 자, 서술형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 저 두 개 부등식을 풀어야 돼. 자, 첫 번째 부등식 시작. 누구 제곱? 니네가 넘어오는 게 낫잖아. 맞죠, 여러분들? 왜 X제곱 앞에 9가 모인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럼 넘어와봐. 시작. 누구 제곱? 그 다음 뭐로 넘어왔어? 마이너스 누구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일 넘어왔으니까 0보다 어때야 된대? 작아야 된대. 맞니 여러분들? 네. 자,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가버려. 시작. 누구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구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2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2차 부등식이야. 맞지? 헤이, 기억해봐. 수투 수업할 때 기억해봐. 부등식에 헤이 콜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 방정식에. 그러니까 빨리 무슨 분에 해서 근 잡아야 되는 거지? 자, 위에 거 하자. 자, 그럼 위에 건 뭐가 된 거야? 누구 마이너스 2에다가 맞습니다. x 더하기 0보다 작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근 잡아. 누구하고 누구 나왔어? 네. 마이너스라고. 2하고 마이너스 1 나왔어. 맞죠, 여러분들? 네. 0보다 작은 거니까 어떻게 돼? 불러.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작아 누구? 2. 맞냐?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아래께 무슨 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맞아? 예. 인수분해 안 되면 빨리 무슨 공식 써봐야 돼? 아, 야, 미안해. 판별식 써봐야지. 그러면 빨리 이 새끼에 대한 판별식 써봐. 시작.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2인 거니까 8이지, 그치? 예. 그럼 넌 무슨 수야? 음수야. 자, 이 말투 뭐였어? 자, 우리 다 잡아줘줬던 거야? 요 2차 식이 허근을 가지는 거지, 그치? 예. 그럼 2차 식이 허근을 가져? 그럼 매 참수를 보여야 된다 그랬어?
이차함수를 뭐 해야 된다 해서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럼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저 이차함수에 무슨 축과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그게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다 누구보다 커 여러분들?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지. 아니 왜 또 못 따라와? 이퀄 y라고 봐봐. 이 이차함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잡으래. 이게 이 이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값 범위 잡으래 맞지? 근데 이 이차함수가 이미 뭐보다 커? 0보다 다 커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점들의 x값들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모든 실수 x하고 너하고 뭐하는 범위야 여러분들? 겹치는 범위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전 당연히 정도는 뭐야? 이 새끼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누구 있음? 시작? x는 누구? 방학 1밖에 없네 맞죠 여러분? 네. 이해되니 안되니? 됐어? 그런데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모의고사다 무슨 고사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그럼 적당하게 분명히 정수 x에서 물어보거든 적당히 때려박아 봐봐 되는 때가 될 때까지 빨리빨리 여기까지 이해됐니 안되니 여러분들? 네. 한 문제만 더 풀 거야 찍어봐 자, 91번 갈게. 몇 번 간다, 여러분들? 91번. 아니야, 91, 체크해. 91번 과제. 다시 몇 번 과제, 여러분들? 91번. 91 과제. 아, 예. 어, 91 과제. 자, 92번 하자. 몇 번 하자, 여러분들? 92번. 아, 이게 다시 기억해. 누항 등비 수열의 수정성 방이 맞니, 여러분들? 네. 첫 번째, 누구 빵이다? 초항 빵이다, 맞지? 초항은 n 대신에 얼마 집어넣는 거다? 1 집어넣는 거다. 맞아 여러분들? 네. 두 번째, 공비 봐라.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n 대신에 1, 2, 3 때려박아보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공비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몇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해봐. 92번 문제야. 92번 문제. 자 분명히 첫째 줄에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등비 수열이란다. 등비 수열. 루트 2의 코사인 x에 n-1승이 무슨냐 하도록 하는 여러분들 x값 범위를 구하래 무슨 값 범위 여러분들? 그런데 마지막에 x값 범위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대 자 졸지마 쳐다봐 졸지마 루트 2의 코사인의 x 전체에 누구 마이너스 1승이다? 맞니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첫 번째 n 대신에 얼마 넣어서? 초항방 해야 되지 그치? 그럼 n 대신에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야? 빵이지? 네. 그럼 이거의 빵수는 그냥 얼마야? 네. 1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초항빵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뭐? 이거의 빵수가 얼마냐고 지금 1이잖아 네. 그럼 초항빵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네. 없어 왜 초항이 얼마 나왔을까? 초항이 얼마 나왔으니까 네. 이제 확인할 필요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n 대신에 1 넣어봐 초항 얼마지? 1이지 그치? 네. 2 넣으면 몇 승인 거니까? 1승인 거니까 6호나 맞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비야? 공비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공비 데코와 공비가 누가 되는 거야? 시작 루트 2의 누구 x? 그 자식이 누구보다는 크고 몇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풀란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하면서 했던 거잖아 적은 누구로 나눠버릴까? 루트 2로 나눠 마이너스 루트 몇 분의 몇보다 네. 크고 코사인 x가 작거나 같다 루트 몇 분의 1이야 네. 맞아? 네. 그럼 이제 몇 조각 등장해야 돼? 엄마 씨 공부 안 한다 이놈 새끼들 말이야 네 조각 등장해야 되잖아 몇 조각 자 그런데 x값 범위가 누구에서 누구 사이래 그럼 네 조각이 아니라 다시 코사인 함수의 주기 몇 파이? 2파이, 2파이 맞니 여러분들? 네. 아니 부동식 풀래 무슨 식 풀래 부동식. 그럼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이거 뭐가 보여야 돼? y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y콜 루트 2분의 1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었어 여러분들? 네. 맞아? 네. 자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인 거니까 주기 변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너의 주기 몇 파이야 지금? 2파인데 어디까지만 뭐래? 파이까지만 뭐래? 맞죠 여러분들? 그럼 반주기만 뭐란 얘기잖아 그럼 반주기인 거니까 몇 조각이 필요한 거야? 두 조각이 필요한 거야 하나, 두 조각만 필요해 자 마지막에 파이에서 빵꾸 뽕하래 맞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갔대 그러면 빼기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여기보단 어떻고? 크고?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 루트 몇 분의 1보다는? 어떻대? 작거나 같대. 그럼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인 거야?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빼기 루트... 뭐야 이거? 빼기 루트 2분의 1보다는 어때야 된대 여러분들? 커야 된대잖아. 맞니? 네네. 맞아? 네. 그럼 여기는 빵꾸 뽕인 거지, 그치? 네. 돼? 네. 그러한 누구 값의 범위를 잡으라고 했어. X값 범위. 여기 얼마야? 몇 분의 파이야? 네. 여기 알죠?
맵폰의 파이 여러분들. 그러면 너랑 더해서 맞죠 여러분들? 네. 너의 몇 배가 나와야 돼? 두 배. 그럼 너랑 더한 게 파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여기는 몇 분의 3 파이야? 4분의 3 파이야. 답 잡아, 시작. 몇 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맞니 여러분들? 그 X가 작아야 돼. 몇 분의 3 파이보다는 4분의 3 파이보다. 앞서가겠죠 여러분들? 네. 저 새끼가 정답. 이해됐어? 안 됐어? 모르는 얘기 아니야. 자, 찍으시고. 숙제 좀 체크합시다. 93번 숙제, 94번 숙제, 95번 이거 지워버려, 얘들아. 자, 등기수열 마지막이야. 수열역한 마지막이야. 102번부터 풀 거야. 몇 번부터 풀 거야? 야, 여기 봐, 여기 봐. 에이, 나랑 싸워, 이제. 여기 봐. 나랑 싸워. 헤이, 여기 봐. 이번 3모에도 분명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내신에서는 분명히 나와. 다시 어디에서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시험이 쉽게 나왔다 싶으면 안 나오는데, 분명히 저 끄트머리 때 분명히 나와.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타이틀은 되게 선생님 항상 이렇게 잡아.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fx 형태 꼬라지 fx equal 항상 이딴 식이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항상 분수고. 나 무슨 수고 여러분들? 분수고. 뭔가 뭐 x의 뭐 2행성 뭐 일이 나오고 뭐 아무튼 이런 구조.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돼? 돼? 고민하지 마. 첫 번째 1번 지수 아래가 누구 아래가? 지수 아래가 1과 마이너스 1 되는 걸 빨리 잡 알겠죠? 네. 돼? 네. 지수 아래 누구야? 지수 아래 누구야? X야. 다시 지수 아래 누구야 여러분들? X야.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 신경 쓰지 말겠죠 여러분들? 네. 지수 아래가 누구야? X야. 좀 이따 좀 어려운 것까지 할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네. 다시 지수 아래가 얼마고 얼마 되는 거야? 순서대로 해. 얼마가 얼마 된다고 여러분들? 아, 돼? 네. 돼? 그럼 지수 아래가 누구야 지금? X지 그치? 네. 그럼 X 이퀄 얼마와? 아무튼 이 새끼의 목적은 그려요. 돼? 네. 그럼 질문? 쓱 마이너스 1 쓱 얼마? 네. 1 돼? 네. 왜? 지수 아래가 누구인 거니까? X인 거니까. 그러면 아이쿠야 오늘 선생하고 이건 극복하고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지금 x값이야. 누구 값이야 여러분들? X값. 그럼 질문, 요 사이에서 x의 2행승은 얼마야? 또 안 돼. 아씨 그럼 개벌티 진짜 빼기랑 1 사이에 있다니까. 그럼 그 등비수열 극한 얼마로 가? 아, 또 안 되네. 아, 이거 정말 돌아버리네 진짜. 아, 빼기 1행승 얼마야? 얼마로 가? 0. 빼기 3분의 1 행승 얼마로 가? 0. 2분의 1 행승 얼마로 가? 아 진짜 정말 빼기랑 1 사이에 있다니까. 누가? 네. X가 맞지? 네. 그거에 무한대승이야. 그럼 이거 얼마로 가? 빵으로 가지 그치? 네. 좌수 나가버렸어. 나가! 어디로 가? 알겠습니다. 아, 나가라니까. 빼기 1보다 작아졌다고. 누구 1보다? 아 또 안 되네. 하루 진짜 희한한 새끼들이네. 마이너스 3의 행승 어디로 가? 아 무한대하면 어디로 가? 돌아버리겠네. 아 아니야? 아 나 답답하네. 아 마이너스 3을 무한대로 곱해봐. 그럼 뭐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아무튼 무한대. 아무튼 무슨데? 아무튼 무한대. 그럼 무한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 안 되지 그치? 그럼 그에 무슨 수를 취해라? 역수 취해라 맞아? 돼? 그럼 너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누구의 2행승으로? X의 2행승으로 뭐 해? 나눠. 되지? 네. 이쪽도 무슨데? 무한대. 마찬가지로 X의 2행승으로 뭐 해? 나눠해주면 역수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X 이퀄 1과 누구와? 네. X 이퀄 마이너스 1은 바로 대입해놔. 뭐 해놓으라고 여러분들? 네. 자, 시작한다. 아, 이해됐어? 안 됐어? 아 별거 아니야 풀지마. 102번부터 할 거야. 몇 번부터 한다? 102번. 그 새끼가 뭘 처음부터 읽어내. 문제가 뭐라고 돼 있니? 누구 X가?
시작. 미니텐을 어디로 보낸대? 무한대로 보낸대. 됐어? 네. 자, 잠깐만, 이게 오늘 최리극한 끝나는 거야. 어, 끝나니까 잘 따라와봐. 자, 분모해봐. 시작. 누구의? X의 2N승 더하기 1인 거지, 그치? 네. 그럼 잘 해봐. 시작. X의 2N승 플러스 X의 X 4제곱. 그렇지. X 몇 제곱 곱하기 X의 몇 N승. 갈기갈기 찢으라고 했지, 그치? 네. 찢으라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플러스 누구 X 제곱에다가 더하기 누구? 기래. 맞지? 네. 이해돼? 네. 잠깐만. 헤이, 이거 그냥 없앨게. 여기 그냥 3이라고 할게. 얼마라고 한다? 3. 뭐 상관없어, 얘들아. 상관없어. 자, 해. 1번 누구 아래 보라고? 부모 아래. 시수 아래 보라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잖아. 여기서라도 대답해서 복습하라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해봐. 누구 아래 보라고? 지수 아래. 지수 아래 누구 있어? X. X 있잖아, 맞지? 네. 그 지수 아래 X가 얼마 되는가? 이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1 되는가, 맞지? 네. 뭘 고민해? 찍어. 마이너스 1. 1. 돼? 네. 얘네 둘은 뭐 하라고 그냥? 대입하라고. 그럼 대입해봐. 빼기 1에 몇 N승인 거니? 얼마야? 1. 1이지? 네. 1 더하기 1하면 얼마야? 2. 2지? 네. 맞아? 네. 여기다 해줄까? F-1 몇 분에? 2분에? 네. 마이너스 1 넣어봐. 4승이래. 1. 마이너스 1에 2N승이래. 1. 그럼 몇? 1 더하기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야? 1. 더하기 얼마야? 4. 그럼 몇 분에 5야? 2분에 5. 대충 뭐 2분의 5에 찍힌대. 찍어라, 알겠죠, 여러분들? 네. 1 찍어봐.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뭘 고민해. 요 빼기 1들이 다 1로 바뀌었으니까, 그치? 네. 자, 들어와. 요 사이야? 네. 돼? 네. 요 사이에서 넌 얼마로 간다고? 0. 0. 맞아요, 여러분들? 네. 다 뒤지는 거야. 그럼 누구 남았어? X 제곱 더하기 3 남았지? 네. 그럼 요 사이에서 누구 제곱 더하기 3이야? X 제곱 더하기 3. 맞아? 네. 몇 차로죠? 2차 차로. 몇 차항이 없어? 2차. 꼭지점. 아, 아, 또 안 되니? 몇 분만. 2분만. 아, 정말 진짜. 아니야? 맞아요. 1 찍어봐, 얼마야? 1 찍어봐, 얼마야? 4. 4는 2분의 5보다 크지, 그치? 네. 그럼 여기 위에 4. 빼기 1쪽은 얼마야? 4. 4지, 그치? 네. 그럼 뭐 대충 이렇게 그려졌겠네? 아니, 빼기라고 1 사이가 무슨 축이 있어요, 여러분들? Y축 있을 거 알아 듣고 있니? 졸업방 때 뭐 한 거야, 나? 2차함수 다 정리했잖아. 이거 맥도 얘기 안 나와, 그리고. 몇 차항이 없는 2차함수. 꼭지점 몇 콤마. Y축 선상에 있다고 했잖아. 몇 번째 얘기 이거 지금 도대체. 양심 좀 있어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어? 하, 정말, 진짜. 니네 가끔 진짜 너무하는 거 알지, 진짜. 하. 이게 몇 번째 지금. 니네가 약하다고 해서 결혼방 때 다 적어줬는데. 좀 쳐다봐라, 좀. 니는. 웃지 마. 정들어, 웃지 마. 자, 한다. 밖으로 나갈 거야? 어디로 나갈 거야? 그럼 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치? 네.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뭐 해야 돼? 나눠. 뭐 하라고? 나눠요. 자, 한다. 그때 FX 해봐. 선생의 소원 이거 다시. 사이에 있어. 그럼 너 얼마로 간다고? 빵으로 가. 관련된 거 다 죽여 없애 그냥. 맞냐, 여러분들? 네. 자, 이번엔 밖으로 나갔대. 어디로 나갔대? 그럼 뭐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뭔데 갔단 말이야. 그럼 누구로 나눌 거야? X. 이걸로 나눌 거지, 그치? 네. G를 분자분과 동시에 X, E에서 나눠야 돼, 맞지? 네. 나눠 얼마야? 1. 1이지? 네. 뒤에 거 얼마? 빵. 아, 무한분의 1 됐잖아. 나눠. 누구 4승? X 4승. 나눠. 빵. 빵. X 무한대군 X 2차야. X 무한대 차분의 X 2차야. 그러니까 얼마로 가? 빵으로 가잖아. 그 다음 거 뒤에 3? 빵.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야. 샥샥 이거야.
샥샥 이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샥샥 이거라고. 사이에 있을 땐 앞에 거 뒤져. 밖으로 나갔을 때는 나 관련된 나머지를 다 뒤져. 아, 돼야 안 돼. 그럼 밖에 나갔을 때 누구 4승이야 그냥? X4승이지 그렇지? 네. 그럼 1찍어 얼마야? 예. 1. 그럼 여기 밑에 1 여기겠네 맞니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1찍어 1이겠네 맞죠 여러분들? 네. 누구 4승인 거니까? X4승. 어차피 Y축 대칭이잖아. 네. 짝수처럼만 돼 있는 거니까 그치? 네. 뭐 대충 이렇게 그려줘. 대충. 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빨라야 돼. 찍어봐봐. 자, 여기 봐. 예를 든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예를 들 거니까, 난이도를 실실실 올려볼게, 난이도를 실실실. 일단 적응부터 하고. 네. X의 2n 플러스 1승, 플러스 4. X의 2n승 플러스 4. 자,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됐다 치자. 됐죠 여러분들? 네. 자, 누구 아래 봐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처리할 게 한 가지. 더하기 몇 승이야? 아. 더하기 몇 승이야? 갈기가 이렇게 찢어. 자 빨리 해. X 곱하기 X의 매댄승 더하기 3분의 X의 매댄승 더하기 3. 자 이제 누구 아래 봐야 돼? 지수 아래 누구지? X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는 거 빨리빨리 그리라고 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1 X 이퀄 2 됐어? 자 1 찍자. 1 4 4분의 4 맞지? 그럼 얼마야? 1이네? 자, 마이너스 1 찍자. 빼기 1에 1이지. 네. 맞아? 네. 그럼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네. 2분의 4니까 얼마야? 2. 2. 맞아? 네. 그럼 빼기 1 때는 얼마였지 그래? 2였지 그래?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사이에 있어. 빵이지. 네. 얼마? 네. 4의 1이지. 네. 4의 1. 4의 1. 네네 맞아? 네. 밖으로 나가. 그럼 너 어디로 날라가? 네. 너한테로 날라가 맞죠 여러분들? 네. 나눠 누구? X. X 나눠 얼마? 빵 나눠 빵. 1 나눠 얼마? 그럼 X분의 1 나왔지? 네. 누구분의 1 나왔어 여러분들? 네. 그럼 X분의 1은 어디 지나가? 자 X분의 1 나왔대. 1 찍어 여기 지나가지? 네. 혹시 이렇게 그려진 거 알아? 우리 한번 했잖아 이렇게 그려진 거 알아요? 이렇게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알아볼라. 아, X분의 1 그래프도 모르면 어떡하냐. 겨울방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누구분의 1 그래프. 아, 진짜 졸래 양심 없어, 진짜. 이게 X분의 1 아니야? 그 정도 알아야 돼. 네. 맞아? 그럼 1 찍어봐. 얼마? 네. 1이지? 네. 여기가 Y값이 1인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봐. 이게 X축, Y축이다. 자, 색깔 구분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니까 빨간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야, 여러분들?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바깥쪽인 거니까 여기 물고 이렇게 정근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빼기 1일 때 얼마나? 빼기 1일 때? 빼기 1 찍어 얼마나 와?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오겠지 그치? 네. 이렇게 그린 게 누구 X? FX 돼? 네. 찍어 나 이거 살짝 올릴게. 나 이거 살짝 올릴 거. 얘들아 이해 되니 안 되니 여러분? 네. 살짝 올릴게. 나 이거 살짝 올릴 건데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와. X 빼기 1의 2n승 더하기 3분의 2분의 됐어 여러분들? 네. X 빼기 1의 2n 플러스 1승 그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됐지? 네. 처리할 거 있는데 찢어. 찢어야지? 네. 그렇지 찢어. 자 분모는 그대로 누구 마이너스 리미트는 생략할게. 네.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다시 짱짱 이거 잊지 말겠죠 여러분. 네. 그거 어렵지 않은 유형이야 그렇게. 찢어 누구 빼기 1에다가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매댄승이지? 예스. 더하기 2지? 네. 자 이제부터 누구 아래 봐야 돼? 지수 아래 누구 있니? X 마이너스 1 있지 그치? 네.
그런 거니까 지수 아래가 x-1인 거니까 그 자식이 빼기 1가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들? 1 되는 거. 그러면 그때 x값은 뭐인 거냐면 넘어가봐 빵과 2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빼기 1과 1이 아니라 빵하고 2야 다시 누구하고 누구야 여러분들? 빵하고 2인 거 돼? 네. 그러면 x가 빵일 때 넌 빼기 1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빼기 1의 2행성 얼마? 정말 그거 어렵다는 거야 다시 x가 얼마일 때 x가 빵일 때 x 빼기 1이 빼기 1이었잖아 아 왜 대답을 못해 빼기 1의 2행승이 얼마야 1 더하기 2하면 얼마야 3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몇 분에 x 빼기 1은 빼기 1이었다 맞죠 여러분들? 빼기 1의 2행승 얼마야 1 더하기 2지 그치? 그럼 몇 분의 1이어야 돼? 빵일 때 3분의 1이래 다시 몇 분의 1? 3분의 1 2일 때는 너가 1일 때지 그렇지 네. 그럼 하자 시작 몇 분의 너가 1이래 너가 1이래 3분의 x 빼기 1이 1이래 몇 분의 3분의 x 빼기 1이 1이래 1의 2행성 얼마야 1이잖아 아니야? 1 더하기 2하면 얼마야? 맞냐? 네. x 빼기 1이 1이래 그럼 1 곱하기 1의 2행승이래 1 더하기 얼마? 2 그럼 몇 분의 몇이야? 1이지 그치? 네. 그럼 x가 2일 때 얼마래? 네. 1이래 돼? 네. 잘한다 4이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4이 너 얼마로 가? 너 얼마로 가? 빵 도대체 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 누구 빼기 1이? x 빼기 1이 빼기 1과 1이 되게 만드는 그값 기준이 x가 빵하고 2일 때야 그럼 x가 빵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으면? 넌 자동으로 빼기라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도대체 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빵 찍어봐 얼마나 아, 빵 찍어봐 얼마나 2 찍어봐 얼마나 1 그럼 2 사이라고 하는 건 너 빼기라고 1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x가 0하고 2 사이에 있대 네. 이거 신경 쓰지 마 뭘 의심해 너가 빼기라고 1일 때 x값만 잡아놓은 거야 그냥 아니야? 맞아? 그럼 사이에 있어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 사이 아 그럼 너 얼마로 가야 돼? 빵 맞아? 네. 너도 얼마로 가야 돼? 빵 그럼 몇 분에 몇 남아? 2분의 2, 2분의 2. 맞지? 네. 2분의 2는 얼마야 그냥? 네. 1 그럼 계속 얼마로 온대? 1로 온대 알아듣고 있니? 네. 자 그럼 바깥으로 나갈 거야 바깥으로 나가면 넌 어디로 가는 거니까 맞네. 무한대로 가지 그치? 네. 나눠 몇 더하기? 1 네. 더하기 0 빵 맞니 여러분들? 네 분해 누구 빼기 1 남았고 네. 나눠 1. 빵 맞죠 여러분들? 네. 끝 누구 마이너스 1 네. x 마이너스 1 그럼 뭘 고민해 직선이지 무슨 선이야 여러분들? 직선. 그럼 뭘 고민해 1 찍어 1 찍으면 얼마야? 미안해 x 대신에 2 찍어 얼마 찍어 여러분들? 2 찍어 얼마야? 1. 1이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울기 1짜리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빵 찍어 x 대신에 빵 찍어 얼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빨간색 그린 그래프가 그려줘 누구 x의 그래프 여러분들? fx의 그래프 돼 안 돼요? 돼요? 찍어 96번으로 올라와 몇 번으로 올라와? 96번 찍어도 되죠 여러분들? 네.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나도 물론 실전 문제 풀이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봐봐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얘들아 우리 반에 이런 거 좀 버려도 괜찮아 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우리 반 안에 뭐 수학 만점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따로 얘기해줬는데 그게 아닐 거면은 잘 들어 모의고사가 됐건 내신이 됐던 지간에 여러분 저하고 내신 대비 처음 하시는데 제발 부탁이야 점수 따기 게임이야 점수 잃기 게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여기 봐 시험할 때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한 8번 문제 풀고 있는데 막혀갖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난 그런 학생한테 이런 얘기해 병신이냐고 얘기해 그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 그건 왜 그런 거야 아 그렇다고 실제로 병신이라고 얘기하자 그건 왜 그런 거야
그 문제를 내가 막혔어. 맞니 여러분들? 맞아? 그럼 다른 친구들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뭔 말이야? 당신들은 절대평가 체제에 있어. 수학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체제에 있어. 상대평가 체제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웬만한 저 과목들이 말이야. 맞니 여러분들? 상대평가는 뭐야?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야. 남들보다 더 맞추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 남들 다 틀리는 문제를 못 알아붙들고 앉아있어. 그런데 이 유형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 아주 뭐할 만하다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되는지 한번 해봐. 자 96번이야. 아직 몇 번이야 여러분들? 자 불러줘 봐.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겠대? 무한대로 보내겠대. 시작. 누구 플러스? 1 플러스 아래 메댄승 2N승 그 다음 아래 메댄승 2N승이라 맞죠 여러분들? 자 이게 봐라 상관없이 일단 연습. 누구 아래 봐. 지수 아래 뭐라니까? 다시 누구 아래 여러분들? 네, 아래. 지수 아래 누구야? 알이야 맞지? 네. 그럼 알이 얼마인 경우와 마이너스 1 경우와 알이 얼마인 경우? 1 맞죠 여러분들? 네. 자 빼기 1부터 찍자. 몇 분에? 2분의 1. 1이지 그치? 그럼 빼기 1일 때 2분의 1을 한다. 몇 분의 면 여러분들? 자 1 찍어라. 2분의 1이지? 맞니? 네. 자 그 다음 4이 된다. 통째는 없지? 그럼 1분의 빵이지. 네. 1분의 빵은 얼마야? 빵이야? 빵이야. 맞아? 네. 나가자. 얼마? 1. 얼마? 빵. 얼마? 1. 그럼 1분의 1 남았지, 그치? 네. 1분의 1은 얼마? 1. 1이잖아. 그럼 또 계속 얼마로 가래, 여러분들? 1로 가래. 아직 안 돼?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마지막 건 뭐 한 거야? 나 자신을 나눠야 된다니까. 내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양쪽 범위에서 맞죠 여러분들? 나를 나로 나눠봐봐. 그럼 얼마야? 1이잖아. 맞아? 그럼 이거 자꾸 나를 나라고 보지마. 이걸 무한대로 봐. 다시 물어보라고 여러분들. 무한대로 봐. 그럼 나눴어. 무구분의 1이야. 무한분의 1이지 그치? 나를 나로 나눴으니까 1이야. 나를 나로 나눠놓으면 1이야. 맞니 여러분들? 나머지 그럼 무한대로 봐. 그럼 무한분의 1인 거니까 얼마로 가는 거야? 빵으로 가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아무튼 내가 아닌 새끼들 나 빵으로 보내버린다고. 맞죠 여러분들? 대안디야. 가자. 자, 첫 번째. 절대값 R이 몇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번. 이게 막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사이야 아니면 바깥쪽이야? 바깥쪽이지 그치? 그때 값이 A래. 그럼 A 얼마야? 1이지? 맞아? 그 다음 절대값 R이 얼마이면 여러분들 1이면 잠깐만 절대값 R이 1이라는 얘기는 빼기 1이거나 1대지 그치? 그때는 B래. 네가 얼마야 여러분들? 이거지 그치? 자 마지막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C란다. C는 빵인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A는 1, B는 얼마? 2분의 1. 그 다음 C는 얼마 여러분들? 빵 맞지? 네. 그 세 개를 뭐하라고 했어? 네.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빼래. 정답 얼마? 2분의 3이지 그치? 네. 아 이해 됐니 안 됐니 여러분들? 네. 자 찍어봐. 98번가? 몇 번 간다 여러분들? 자 98번까지만 하고 머리 좀 식힐게.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네. 다 풀어드릴 순 없어. 다 풀어드릴 순 없기 때문에 그 밑에 99번 지워버려. 쫙 풀어놓고 그래. 자 이제 도전해봐. 98번이야. 자 시작. 알이 뭐보다 크대? 좀 도와줘라. 알이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단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무슨 트?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낸단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작. 누구의 N승 더하기 1분의 아래 N승 더하기 1분의 불러라. 아래 아니야 찢어. 아래 곱하기 누구의 N승? 아래 N승 플러스 누구 더하기 2. 그가 몇 분의 8이 되게 만드는 모든 R값들의 합을 구하래. 맞죠 여러분들? 풀지마. 일단 0보다 크다 R은 맞아? 네. 자 1번 누구 아래 봐야 돼? 지수 아래가 누구지? R이지 그치? 네. 맞아? R이 네. 얼마하고 얼마 되는 값 기준? 마이너스 1과 1 되는 값 기준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마이너스 1 안 봐도 돼. 왜? R이 5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맞니 여러분들? 네. 일단 해볼게. 여기 빵 있어. 여기 누가 있어 여러분들? 빵 있어? 일단 1 있어. 맞지? 네. 원래는 빼기라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어디 보니? 하자! 준비됐죠 여러분들? 네. 얼마부터 찍어야 돼? 네. 1 찍어? 네. 1 찍어? 몇 분에? 2분의 2분의 얼마야? 1 1 2지 그럼 2분의 4지? 네. 2분의 4는 얼마야? 2지 그치? 네. 여기 2래.
얼마래? 그러므로 몇 분에 8 안 돼. 그러니까 R은 모이면 안 돼. 1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한다. 4-2로 들어온다. 맞죠, 여러분들? 네. 어? 얼마? 빵. 빵. 얼마? 빵. 빵. 그럼 누구? 몇 분에? 1분에 누구 더하기 2만 남았어? R 플러스 2만 남았지, 그치? 네. 그러면 1분에 R 플러스 1은 어차피 R 플러스 2인 거니까 뭔가 계속 누구 플러스 2로, 누구 플러스 2로 와. 아, R 플러스 2로 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한번 풀어보는 거지. R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계속 R 플러스 2인 거니까 결국은 일단 R이 0보다 크고 몇보다 작을 때 R 플러스 1에, 그가 몇 분의 8이래 일단? 풀어보는 거지. 2는 3분의 2이지. 맞냐, 여러분들? 넘어서 네. 조절. 그럼 그때 R은 얼마나 오는 거야? 몇 분의 2야, 얘들아? 네. 3분의 2야? 3분의 2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맞지? 맞니? 맞니? 네. 오케이. 그러면 됐어. 다음, 나가. 때? 네. 얼마? 빵. 1. 빵. 맞지? 누구? R. R. 빵. 빵. 맞죠, 여러분들? 네. 남은 게 누구밖에 안 남았어? R. R밖에 안 남았네. 1분의 R 남았으니까. 그렇잖아? 그런 거니까 R이 몇 보다 클 때는 여러분들 1보다 클 때는 남은 게 R밖에 없어. 맞냐, 여러분들? 네. 그 값이 몇 분의 8이다? 3분의 8이다. 잠깐만, 3분의 8은 몇 보다는 커? 1보다는 크네. 그럼 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모든 무슨 값들이 합을 구하라고? R 값들이 합을 구하라고. 끝내. 시작. 정답 몇 분의 10이야. 어쩌는지 알겠지? 돼? 네. 부산 같지 마. 그리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그리고 있잖아, 이 범위 쓰는 거 있지? 뭐 쓰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서술형 나오잖아. 무슨 거 나와요, 여러분들? 주위 마지막에 있어. 뭐라 쓰면 돼? R이 1일 때 2입니다. 그치? R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넘니다. 맞니, 여러분들? 네. 처음부터 범위 나오지 말고, 처음부터. 돼? 네. 자, 일단 찍어봐봐. 찍으시고, 머리 잠깐만 식혔다 할게. 나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 같지 않니? 아, 피곤해. 나 있잖아, 학원 강사를 은퇴하는 날 이 카메라를 부셔버릴 거야. 난 너무 싫어, 이 카메라. 기타 좀 꺼도 되지, 이제. 그지? 자, 가봐. 숙제를 좀 낼게, 얘들아. 자, 자, 그래서 선생이 지금 98번까지 풀어주고, 자, 선생 과제 들어야 돼. 오른쪽에 100번. 다시 몇 번, 여러분들? 100번. 100번 문제 꼭 그래프 그려야 돼. 무슨 거 그려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 때려놓지 말고 꼭 그래프 그려봐. 알겠죠, 여러분들? 자, 100번, 101번 과제를 갖고 오시고 다시 100번 그래프 그려봐. 자, 페이지 점프할게요. 페이지 점프해서 26페이지로 점프합니다. 몇 페이지 점프한다, 여러분들? 자, 정리 좀 할게. 헤이, 이제 뭐 하고 싶은데? 무슨 거 쓰다, 여러분들? 할 거 오지랖이 없어. 자, 들어봐봐. 무한급수가 뭐냐면 잘 알고 있다시피 더하는 건데, 다시 뭐하는 건데, 여러분들? 더하는 건데 그냥 무한대까지 더하면 돼. 다시 어디까지 더한대, 여러분들? 자, 이건데 무한급수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다시 무슨 급수 문제가 출제가 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부터 생각하는 거냐면,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무슨 합,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 뜻인 거냐면 무한급수의 정의를 생각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무한급수가 정의가 뭐인 거냐면은, 부분합이 뭐인 거냐면 SN이야. 다시 누구였냐, 여러분들? SN은 뭐인 거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까지 더한 거야. 다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여러분들? 자, 얼마 전에 시그마 관련해서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 자, 시그마 K 공식 몇 분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 공식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 맞니, 여러분들? 네. 자, 아직 그게 저하고 수원의 수혜를 못해서 화학함수까지만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미리 싹싹싹 정리하면서 갈까?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놈의 무한급수가 뭐인 거냐면은, 무한급수가 이건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얘들아? N번째까지 더한 게 아니라, 맞죠, 여러분들? 그 N을 어디로 보내야 돼, 이제? 무한대로 보내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자, 그래서 그 자식은 N번째까지 더한 녀석에 대한 극한값이다. 즉, 다시 하자. 몇 번째까지 더한 녀석이야, 여러분들? N번째까지 더한 녀석에 대해서 극한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분합의 극한값이다. 다시, 무슨 합의 극한값, 여러분들? 부분합의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무한급수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일단 SM부터 생각하는 거야. N번째까지 더한 것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자, 이해돼? 돼, 안 돼? 다음, 두 번째. 어차피 시그마기 때문에, 다시 한다. 어차피 뭐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그마야. 그러니까 수혈할 때 그 수원술에서 얘기하겠지만 눈앞에 시그마가 보이잖아. 고민하지 마. 일단 대인나라는 거야. 무슨 나라 하는 거야? 말 뜻이 뭐야? 엔드시 라이프 때려 박아보라 그냥. 맥도 때려 박아보라고 여러분들. 몇 가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혈의 대원칙이야. 수혈의 대원칙. 문제 막히잖아? 그럼 때려 박아봐. 그걸 이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대인나열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몇 가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다시 한다. 무합부수 문제가 출제됐어. 생각의 순서야. 부분합인지 봐. 무슨 합 여러분들? 즉 SN을 구해야 되는지 보라는 거야. 다시 누구를 여러분들? SN을. N번째까지 항해합을. 몇 가지 됐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어차피 무슨 그마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그마니까 대인나열 해봐. 대신 1, 2, 3 때려 박아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됐어? 됐지? 다음 세 번째. 그 자식이 부분 분수인 건지 무슨 분수 여러분들? 또는 무리식인 건지. 무리식이면 뭐하라는 얘기인 거냐면 빨리 유리화라는 거야. 다시 무슨 화 여러분들? 유리화. 자 부분 분수 나오면 정리할까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다음 네 번째 무한급수의 성질 묻는지 확인하는 거야. 다시 뭐 묻는지 여러분들? 자 혹시 정리되는지 보자. 자 질문 무한급수가 수렴했어. 다시 뭐 했어 여러분들? 수렴. 그러면? 내가 신동률을 조져야 되지? 그지? 내가 신동률을 조져야 되지 내가? 자 찬성한다 빨리 손들어. 그럼 날 조져야 된다 손들어. 어쩌라고? 자 무한급수의 성질 묻는지 봐야 되는데 됐니? 뭐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잖아. 다시 할게. 무슨 급수가 수렴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항상 얼마로 가야 돼? 빵으로 가야 돼. 다시 한다. 무슨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얼마로 간다고? 빵으로 간다. 다시 한다. 무한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일반항이 얼마로 간다고? 빵으로 가. 반드시 나와야 돼. 잠깐만. 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 이제 보자. 12월달 조금 했고 1, 2 저랑 이제 한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선생 스타일을 좀 아셔야 돼. 알죠? 복잡한 거 싫어한 거 알죠? 복잡한 거 싫어해. 복잡한 거 싫어해. 자 배운 대로 가. 무한급수가 뭐라 그랬지? 다시 시작. 무슨 합에 대한? 부분 합에 대한 무슨 값이다 여러분들? 극한 값이다. 맞지? 다시 무슨 합에 대한? 부분 합에 대한 맞아? 그럼 무한급수가 수렴한대. 무슨 급수가? 이 무한급수 값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 말뜻은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네. 맞아? 네. 이해돼? 그럼 얘기해봐. 일반항 물어봐. 무슨 항 물어봐 여러분들? 네. 얼마 전 정리했잖아? 항 물어보는데 SN 나왔어. 네. 다시 해. 항 물어보는데 누구 나왔어 여러분들? SN. 그럼 SN과 AN 사이의 관계 1번 A1은 S1이라고 그랬지? 네. 2번 누구 N은?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0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들어봐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궁금한데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너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SN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AN이랑 같은 게 뭐야? 시작 누구 N 마이너스 이거지? 네. 아, AN이랑 같다 이거 맞냐고 네. 맞아? 네. 그럼 질문 SN에 대한 극한값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럼 SN이 수렴한 거지 그치? 네. 그럼 SN-1도 뭐 해야 되지? 수렴해야 되지? 네. 맞아? 네. 그럼 너도 수렴했으니까 각각의 리미트로 뭐 할 수 있어? 네. 찢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질문 너가 알파에 수렴했으면 너도 얼마에 수렴해야 돼? 빵이지 그치? 맞아? 네. 다시 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다시 하자. 무한급수가 뭐 했으면? 수렴하면 일반항은 얼마로 간다? 빵으로 가야 돼. 이해돼? 네. 돼?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 고1 때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였어. 무슨 명제 여러분들? 뒤집으면서 부정해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뒤집어서 부정하는 것도 참이다. 맞지 여러분? 네? 기억해놔야 돼? 뒤집으면서 부정해봐. 시작. 리미트 AN이 얼마로 가지 않으면 빵으로 가지 않으면
시그마 AN에 대한 무한급수는 뭐한다? 수렴해 봤네? 발산은 돼? 네. 너도 참? 너도 참이야. 이해되지? 네. 근데 조심해야 돼. 일반항이 0으로 간대. 다시 일반항이 얼마로 간대 여러분들? 일반항이 0으로 가면은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뭐야? 첫 번째 이 참인 명제를 그냥 앞뒤 뒤집어 깎으로 뒤집은 거지, 그치? 네. 맞아? 네. 맞아? 네. 고1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면 영명제라 그러는데 무슨 명제 여러분들? 잠깐만 들어봐, 들어놓고 빨리 외워야 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나의 무슨 명제만 참이고 대우 명제만 참이고 깎으로 뒤집은 건 된다 안 된다. 이거 외워야 돼. 세 개밖에 안 돼. 몇 개밖에 안 돼? 다시 하자. 어디 보니? 정리하지 않을 거면 여기 와이스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여기 봐봐. 무슨 급수가? 무한급수가. 저기 3번은 선생님이 조만간 문제 나오면 할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다시 1번부터 하자. 무한급수 문제 나왔어. 무슨 급수 문제 나왔어? 무슨 급수 문제 나왔어? 혈안이 들어와야 돼. SN인지 봐. SN 구하려고. 누구에 구하려고? SN 구하려고 혈안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한테 무슨 뜻 쉬운 게 여러분들 답이야. 네. 돼?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두 번째 어차피 무슨 금하니까 네. 뭐 해보라고 여러분들? 네. 대입나 해봐. 분분수인지 아니면 무리식인지 봐. 무리식은 빨리 무슨 화해 여러분들? 네. 유리화라고. 돼?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물론 무한 등비급수는 무슨 급수는 여러분들? 등비.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아. 어차피 뻔히 보이니까. 다음 네 번째 성질 물어본다고. 뭐 물어본다고? 성질. 가자. 무한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함이. 그러니까 이런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의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 이론 정리해주고 내용 정리해드리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거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가 나오길 기대하지 마. 그건 오만방자한 거야. 선생님 문제 많이 풀면 되잖아.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당했잖아. 고1, 2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안 풀려. 이런 거 공부해놔야지만 뭔 말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 돼? 오늘 정리한 거 있어.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1번 초항빵이다 확인해라. 맞지? 엔 대신 1, 2 집어넣어봐라. 맞니? 네. 두 번째 엔 대신 1, 2, 3 때려봐서 공비하기 나온 다음에 공비의 범위가 빼기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맞다. 맞지? 네.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풀려? 자,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그럼 일반항이 얼마로 간다? 빵으로 간다. 맞지? 네. 맞아? 네. 뒤집으면서 부정해라. 시작. 일반항이 얼마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조심할 거는 뒤집은 거지, 그치?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치고 문제풀이 들어갈게. 이거부터 하지. 오늘은 171번부터 할게. 몇 번부터 여러분들? 171번부터. 좋은데? 자 이제 해봐. 쫄지 말고 해. 여기 봐. 쫄지 말고 해.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 놓고 하는 거야. 자 시작. 171번 문제. 뭐라나? 수열 AN에 대해서 시작. C, 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누구 N이? A는 얼마에 수렴했고 3에 수렴했고 자 시작 C, 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누구 N이 여러분들? 뭐야 이거 K는 1에서 누구까지? N까지 여기 봐 이거 몇 번째까지 더한 거야? 맞니 여러분들? 네. AK 고민하지 마. 네가 바로 SN인 거야. 네가 바로 무슨 합인 거야 여러분들? SN인 거야. 네가 바로 부분 합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 자식이 나 적어놨네. 이퀄 누구 N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SN 따라왔니? 네. 돼? 네. 이해됐어? 네. 질문 무한급수가 뭐 했으니까 마음속에 깔려있어야 돼. 일반항이 얼마로 간다? 빵으로 간다? 마음속에 깔려있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질문 SN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에 대한 무한급수잖아. 다시 무슨 급수야 여러분들? 그럼 이 말뜻이 뭐인 거야? 시작 니네도 짬뽕에 그 부분합에 대한 무슨 값이 여러분들? 극한 값이 얘네들 이 정조기 싫어. 다시 이거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수열 AN을 N번째까지 더한 거지 그치? 네. 그거한테 무슨 값 쉬우면?
극한 씌우면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지, 그치? 네. 그게 좀 전에 무슨 급수라고 그랬어? 네. 맞아? 네. 그럼 여기한테 리미트 씌우는 게 너란 얘기하냐, 그치? 네. 맞아? 네. 그럼 리미트 SN이 얼마로 가고 있다는 거야? 4. 3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그지? 네. 자, 들어가. 시작. 묻는 게 뭐 물어봐?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다? 무한대로 보냈다. 자, 분모 시작. 누구의 마이너스 1분의? SN 마이너스 1분의 메 SN에다가 ESN에다가 더하기 메 AN이야? 쳐다봐. 3의 AN은 볼 필요 없는 거지. 네. 왜 어차피 얼마로 봤으니까. 빵으로 봤으니까. 맞니 여러분들? 네. 계산 마무리. 리미트 SN 얼마로 봤대? 그럼 맨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2배 하려 얼마야? 여기지, 그치? 진짜 쉬워. 자, 해. 몇 분의 10이야? 2분의 10이니까 정답 얼마야 여러분들? 6으로서 끝나는 거야. 알아 들으셨어? 네. 숙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무슨 요일까지? 토요일까지 173 174번 해결해 갖고 오시고 이거 오늘 해야 되겠다. 자 찍어가 봐요. 저 여기 앉아 손 아니 어? 저 SN이 3이었어. 어 여기야 잠깐만 미리 계산해 그랬네. 여기 3이지 얘들아 맞지? 네. 그럼 2분의 6인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 3이지 그치? 맞지? 네. 한 가지만 먹고 올게. 자 얘들아 여기 대신 이건 모의고사 보기로는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 부분 분수. 다시 무슨 분수 여러분들? 자 여기 봐.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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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왜 부분 분수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쳐. 우리 형태를 알아야 돼. 자 형태가 뭐인 거냐면은 2차식분의 몇 차식분의 여러분들? 2차식분의 상수구조야. 이 범위를 떠나지 않을 거야, 고3들한테. 다시 몇 차식분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분모가 몇 차식인 거니까, 2차식이잖아? 그 새끼가 인수분해 돼. 다시 무슨 분해 돼, 여러분들? 그럼 인수분해 된 것분의 상수구조로 나온 거야. 그럼 2차식을 인수분해했다는 얘기는 몇 차 곱하기 몇 차라는 거야? 1차 곱하기 1차분의 무슨 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수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실 통근이야. 그냥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동그란 걸 거꾸로 찍는 거야. 다시 한번 뭐한 걸 여러분들? 동그란 걸 거꾸로 찍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인 거냐면은 자 다시 한다. 몇 차 곱하기 다시 1차 곱하기 몇 차 형태로 돼 있다고 여러분들? 아무튼 분모가 뭔가 곱하기 뭔가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언가 곱하기 무언가 분의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자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편의상 A가 B보다 작다라고 할게. 다시 누가 누구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공식이 뭐인 거냐면은 자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야.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공식 있지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망했어? 기억이 안 날리가 없는 거야. 기억이 날리가 없는 거야.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자 다시 기억해봐. 등비수열의 합공식 외우라고 그랬는데 시작.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치? 초항 a에다가 맞아? 공비에 항 개수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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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마이너스 1 쓰면 안 돼 다시 n 쓰면 안 돼 다시 공비에 항 개수수 빼기 1이라고 했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맞아? 네. 등차수열 계산하라고 그래. 그 니네 진짜 너무한다니까 먼저 좀 해라. 항 개수 곱하기 무슨 중앙? 등차중앙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이 부분 분수도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해봐. B가 커 A가 커 B가 더 크지 그치? 네. 그럼 해. 누구 빼기? 큰 거 빼기 누구 분의 1에다가 작은 거 분의 1에다가 누구 분의 1 마이너스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누구 분의 1이다 여러분들? 큰 거 분의 1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돼?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잘 봐 통분해봐 시작 누구 B분의? A분의 B 빼기 A지 그치? 네. B 빼기 B 빼기 나눠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 통분을 거꾸로 찢어놓은 거야
자, 이랬어 여러분들. 다시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분모가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인데 무슨 분에 돼 있어 여러분들? 인수분에 돼 있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찢으라는 거야. 다시 뭐 하라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커? 이겠지, 그치? 그거 해봐.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봐. 뭘 고민해. 얘하고 얘 간격 얼마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몇 분의 1에다가 여러분들? 가로 열고 그다음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뭐 분의 1 여러분들? 큰 거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됐냐? 저거 됐냐? 안 됐냐, 여러분? 됐어? 자, 또 해봐. 자, 또 해봐. x-1, x-5 분의 1. 또 분모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무슨 분에 돼 있어, 여러분들? 인수분에 돼 있지, 그치? 헷갈리고 이렇게. x-1이 커, x-5가 커. x-1이 더 크지, 그치? 그럼 네가 큰 거, 네가 어떤 거. 그럼 하자. 자, 시작.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야 되지, 그치? 네. 오케이, 몇 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다가. 맞니,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누구 분의 1 마이너스? 크,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누구 분의 1, 여러분들? 큰 거 분의 1.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이거 빨리빨리 돼야 돼. 이해됐나? 이게 무슨 분수다? 구분분수. 한글로 공부해서 외우면 알겠죠, 여러분들? 네. 알았냐고? 네. 찍어봐. 문제풀이 들어가 보게. 자, 161번 할 테니까 몇 번 한다, 여러분들? 162번부터 할게. 몇 번부터 한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드릴게. 한번 해봐. 지워도 되지? 네. 돌아오라 그랬어, 여러분들. 162번 볼 거야. 알아듣고 계십니까? 네. 자, 162번 문제. 급수. 무슨 수, 여러분들? 아니, 다시 하자. 급수 문제 나오면 1번. 정의부터 해라, 맞지? 네. 뭐가 정의다?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다. 리미트 SN이다. 맞나요, 여러분들? 네. 두 번째, 어차피 시그마니까 무슨 나열 해봐라? 대입 나열 해봐라. 아이, 맞아, 틀려. 네. 맞아? 네. 세 번째, 부분 무슨지 무리식인지 봐라. 무리식이면 무슨 하에서 여러분들? 유리와에라. 맞니, 여러분들? 네. 어차피 대입 나열이야. 다음, 네 번째, 성질이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얼마로 간다? 빵으로 간다. 뒤집으면서 부정 시작. 일반항이 얼마로 가지 않으면? 빵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 뭐 한다? 가있잖아. 조심할 거. 일반항이 빵으로 간다 그래서 무한급수 수렴한다? 그거 얘기 못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시작한다. 162번 문제야. 분명히 급수래. 무슨 수래, 여러분들? 느껴야 돼. n equal 1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분모의 몇 분의가 보이니? 2분의가 보이지. 몇 분의, 여러분들? 헤이, 이런 정도는 알아? 그러면 앞으로 빼.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자, 시작. 누구 더하기 1에다가? m 더하기 1에다가 누구 더하기 2야?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래. 맞죠, 여러분들? 네. 느껴야 돼. 분모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맞니, 여러분들? 네. 뭐 돼 있어? 인수분에 돼 있어. 그치? 그럼 빨리 뭐 하는 거야? 부분분수로 찍는 거야. 자, 그럼 해봐. 얘네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n 더, n 플러스 2가 더 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아래 것만 건드려 볼게.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에다가. 맞아,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큰 것 빼기 작은 거 해봐. 1이지, 그치? 그 앞에 거 1인가 의미 없어. 맞니,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누구 분의 1이다, 여러분들? 큰 거 분의 1인 거라고.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무슨 급수 계산이야? 무한 급수 계산이다. 무슨 급수 계산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빨리 누구의 1을 잡아야 된다고? SN 잡는 거야. 누구의 잡는 거야? 그건 SN은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부터 그냥 n번째까지 더한 거라고 그랬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 무슨 틀을 취한 게? 리미트 취한 게 정답이라고. 자, 그러면 몇 분의 몇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맞니, 여러분들? 네. 리미트는 어디로 보내? 아, 네. 그럼 우리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필요한 거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필요한 거야. 우린 첫 번째부터 n번째 앞이 필요한 거 맞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써도 되고 2분의 1에 그거라고 하는 건 리미트는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맞죠, 여러분들? 네. n번째까지 더하라고 하는 건 시작 무슨 그만 k가 1에서 누가 될 때까지 AK 더하라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아, 들어가겠어, 여러분들? 네. 아무튼 가자. 자,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보내. 무한대로 보내다. 시작한다. 몇부터 넣어야 돼, 이제? 1부터 넣는다? 그럼 해봐. 1 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느껴야 돼. 너보다 하나 크지, 그치? 맞아? 2 넣어. 보지 마. 몇 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 넣어. 4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1 맞아? 네. 그럼 이렇게 쭉 가서 몇 번째까지 갔을까? n번째까지 갔을까? 맞죠, 여러분들? 네. 고민하지 마, 이거 그냥 n번째야.
돼? 또 해? 시작. 누구 플러스 1? 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누구 플러스 2분의 1? 맞아? 네. 맞아? 네. 플러스 보면 돼. 시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니 여러분들? 네. 마무리 할게. 맨 앞에 몇 분의 몇이 있고 리미트 2분의 1은 어차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네. 끝머리에 누구 남았어? 요거 남았지. 그치? 네. 애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분의 1이지? 네. 얼마로 뒤져? 아, 까불로 죽잖아? 그렇잖아? 네. 끝. 맞아? 네. 정답 얼마다? 4분의 1인 거야. 돼? 네. 근데 이걸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 신에서 물어봐. 서술형에서. 무슨 형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 부담스러우면 이 위에 거 쓰고 가야겠죠. 찍으시고 그 위에 문제로 갈게. 161번이야. 몇 번이야? 되게 못해 이거를. 자 여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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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무한고수 계산하래. 무슨 고수 계산하래? 누구를 잡으려고 혈안이 들어야 된다고? SN이야. 누구 N이야? SN은 몇 번째까지 더한 거라고? N번째까지 더한 거라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61번 유형이 굉장히 약해. 자 왜 약한지 한번 들어봐봐. 시작. 몇 더하기? 몇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4겠지 맞죠 여러분들? 왜 약하냐면 SN을 여기 봐. 뒤에 점점점 찍어놨으니까 누구의 잡아야 될 것 같아? SN 잡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덧셈 기호로, 무슨 셈 기호 여러분들? 덧셈 기호로 급수 표현해놨잖아. 맞죠 여러분? 네. 이해돼? 네. 그럼 이건 빨리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는 거냐면 AN 잡아. 누구 N 잡아? AN 잡아서 SN 표현해야 돼. 다시 누구 N 여러분들? SN을 뭐로 표현해야 돼? 시그마로 표현해야 돼. 그럼 이 과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때문에. 과정 때문에. 그럼 해봐. 첫 번째는 1이지. 네. 두, 너 몇 번째 항이야? 너 몇 번째 항이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첫 번째면 1분의 1이지 사실. 네. 두 번째면 1 더하기 2분의 1이지. 네. 세 번째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지. 그치? 네. 그럼 n번째면 뭐가 돼? 시작. 몇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거지. 그치? 네. 그럼 분모 알잖아. 분모 뭐야? 외우라 그랬잖아. 시작.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거의 역수인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넌 뭐가 된 거냐면 시작. n의 누구 플러스 2의 역수. 2 이렇게 된 거지. 야, 이게 뭔 소리야? 맞아? 네. 돼? 네. 돼? 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몇 번째 구한 거야? 그냥 n번째 구한 거야. 단순하게 얘들아. 돼? 네. 근데 우리는 누구 n을 잡아야 돼?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A는 왜 잡으라고 한 거야? 시그마 앞에 A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잖아. 네. 그럼 해봐. 뭐가 SN이야 지금부터? 시작. 무슨 그마? 시그마. K는 몇에서? 몇에서. N까지. 네. 됐니 여러분들? 네. 자 변수 누구로 바뀌었어 이제? K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 이 옆에 누가 와야 돼? AK 와야 돼. 누구 K 여러분들? 네. 그럼 N 대신에 누구 들어온 거니까? 네. K 들어왔잖아. 알아듣고 있지 여러분들? 네. 아니 이 기호가 뭐야? 너가 뭐야? 시작. 누구 원 더하기? 더 누구 애까지야? 그러려면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일반 항부터 먼저 잡아요. 무슨 항부터 여러분들? 그럼 이제 N 대신에 K 들어왔어. 맞지 여러분들? 써줄게 한번. 알았어. 누구 K야? 맞니? 자 그럼 써봐. 시작. 무슨 그마? K는 1에서 누구까지? 이제 N을 누구로 바꾸면 돼? K로 바꾸면 되지? 바꿔봐. 시작. 누구의? K 더하기 1분의 누구지 여러분들? 2지 그치? 네. 자 질문. 분모 몇 차식인데? 차식. 무슨 분에 돼 있어? 분모수지. 네. 느껴야 돼. 자 처리해. 시작.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일단 2는 앞으로 나와도 되겠니? 맞니 여러분들? 네. 자 다시 공식 기억해. 시작.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맞니 여러분? 분의 1에다가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얼마? 1이지 그치? 네.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누구 분의 1이래? 큰 거 분의 1이래? 돼? 네. 그럼 시그마니까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미나지마 대입나를 할 거야. 나 지금 뭐 할 거야 여러분들? 네. 그럼 해. 1부터 넣어. 올라. 네. 1 마이너스 몇 분의 1? 네. 2 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맞죠 여러분들? 네.
대충 눈치 깠지. 맞지? 네. 자, 마지막에 n 너 시작! n분의 1 마이너스. 대충 눈치 깠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나무 가자, 시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날라갔겠네, 맞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뭐인 거야? 저 앞에 써놨지만 이게 sn이라고, 다시 이게 누구 n이라고 여러분들? SN.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뒤에 점점점인 거니까 무한급수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무한급수는 sn한테 뭘 뒤집어 씌운 거라고? 리미트를 뒤집어 씌운 거라고.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네. 이해돼? 네. 집에서 이 절차라고 노력해야 돼. 그냥 덧셈결 연결하신 것만 나오면 1번 빨리 누구 n 잡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거기다가 시그마 씌워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돼? 네. 그럼 마무리.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낸다. 맞지? 네. 자, 맨 앞에 누구 있지? B. 맞니? 네. 남은 게 맨 마이너스. 1번. 저 뒤에 누구 플러스 1분의 1 남았어. 네. 맞지? 네. 그럼 n을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빵으로 날라가 버리지. 그치? 네. 정답은 얼마? 2지. 돼? 네. 다시 해. 그냥 문제가 그 아래 162번처럼 시그마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얼추 하는데 덧셈결로 나온다고. 무슨 생겨로 여러분들? 1번 누구 n 잡아. 네, 네. 두 번째 시그마만 씌우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네. 돼? 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3번 뭐 구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sn 구하면 되는 거야. 아,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되지? 네. 찍으시고 입니다. 163번과 164번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미안해.